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대기 시작하겠습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이런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김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선생님 지금 이번 주가 네. 마침내 이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네. 날입니다. 이 140만 청원이 만들어낸 네. 위대한 그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국힘당 쪽에서는 야, 그냥 탄핵 소추를 청원 탄핵 소추 그냥 해 그냥 청문회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 우리는 고마운데요. 아니 뭐 탄핵 소추도 하고 청문회도 둘 다 하면 되죠. 둘 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좀 곤욕스러운가 봐요. 그렇겠죠. 네. 특히 이제 증인 신청에 김건희하고 최은순하고 있으니까 네. 네. 불편하겠죠. 야, 근데 선생님 그 저 대통령실에 그 저 출석 그 전달하려고 갔는데 와 뇌편개 쳐버리던데요 그냥 아예 땅바닥에. 화가 나서. 네, 대통령실 애들이 우리 안 받았어요 하면서 던져버리고. 막 몸싸움하고 막 그 저 피켓도 찢어져 버리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얘기네요.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갔는데도 완전히 그냥 어디 뭐 개돼지 본 것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니까 되게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1월 초에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한번 그 네. 면담하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막 그때도 그냥 개 끌고 가듯이 갔거든요. 그쵸. 지금 검찰까지 넘겼어요 그거를. 그거 보니까 야 국회의원도 저런데 대학생들은 그냥 검찰 넘어가는 건 당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겠죠. 근데 아무튼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탄핵이 그냥 일반 명사라 그러나 아무튼 굉장히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까 당연히 윤석열 정권 쪽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요즘엔 조중동 같은 데서도 막 정말 가혹하게 치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네. 특히 이제 김건희를. 아 그렇습니까? 네. 조선일보가 연달아 11일부터 막 3, 4일을 사설로 계속 까요. 김건희를. 야 이거 선생님 이거 작년에 11월 초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사과로 가라고. 네네네.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그렇죠. 사저로 가라. 그때는 제2의 6.29 선언.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을 좀 띄워주기 위한 목적. 네네네. 이런 게 컸다면. 지금은요? 지금은 뭐 거의 뭐 날리기 아니면 완전 무력화. 날리기다. 그러니까 탄핵으로 넘어가서 이제 완전히 끝날 바에는 탄핵 국면으로 가서 정세가 뭐 소위 이제 혁명적 정세가 도래한다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자기들 입장에서 네네. 그래서 그냥 빨리 압박을 가해가지고 자진 사퇴를 시키는 거 선제적인 이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아 윤석열이 아예 자진 사퇴하도록 네. 탄핵 당하기 전에 네. 그러면서 상황을 극우 세력 하고 싶은 거 극우 세력이 끌고 나가고 싶은. 그러면 이제 역시나 한동훈을 내세우고 싶은 거네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다음에 차기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한동훈을 지금 찍어서 띄우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이 개싸움은 좀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지금 선생님 그때 하려고 했던 그런 제2의 6.29를 네. 계속 시도를 하는 거네 지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세력과 물러나지 않으려는. 네네. 그다음에 윤석열을 날려버리고 새로운 보수 대연합을 구축하려고 하는 네. 세력 간의 격돌이라고 네. 봐야 되겠고 현 상황은 네. 거기에 이제 한동훈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뭐 이준석도 장기적으로는 대상일 테고 아하. 뭐 이낙연은 날라갔으니까 어떻게 다시 주소올 수 예, 없고 뭐 낙엽이 돼버렸죠 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낙엽은 썩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썩겠죠. 네,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고 아. 이게 이제 민주당이나 뭐 또 야당이나 일부에서 네. 최대한 끌어당기겠죠. 아하. 그러기 위해서 개헌이라든가 네. 뭐 연정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야, 연정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보수 대연합을 한번 네. 해보려고 시도할 겁니다. 아하. 한동훈이 독자적으로 집권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네. 아마 보수 대연합을 계속 추진하지 않겠느냐. 네. 야, 그 결국 12월 말에 많이 거론됐던 이 보수 대연합, 네. 소위 세판짜기 네. 이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예전과는 다르죠. 대상이 좀 다르지만 네. 뭐 내용적으로는 같죠. 그 끈질기게 그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렇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군요. 네, 기득권 세력의 영구 집권 음모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죠. 근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게 돼버린 지금 이제 완전히 그런 네. 급속도로 퍼져버리고요. 이거는 정말 이 국민분들의 이 140만 청원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도 이제 대기 작업 없으면 하겠다고 그랬는데 선생님 지금 대기 작업 없습니다. 네. 네. 곧 해야죠. 네, 오늘 이따가 네. 끝나고 나서 선생님을 도와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 이런 와중에요.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혹시 언론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 보셨어요? 예. 아, 제가 이게 예. 그 MBC 뉴스데스크가 크긴 크더라고요. 어. 저는 그냥 뭐 인터뷰 했거든요. 예. 저는 9시에 나올 줄 알고 그냥 아 그런가 보다고 다른 일 보고 있었는데. 어. 오이 막 8시에 뭐 나와가지고 막 캡처해서 보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 약간 좀 야 축하드립니다. 네. 유명 인사가 이제 원래 유명했는데 더 유명해졌죠. 예. 물론 고소당했으니까 경찰서 네. 가서 조사도 받아야 되고 예, 예. 괴롭히긴 테니까 네. 귀찮긴 할 텐데 그래도 네. 훨씬 더 유명해지실 거고 네. 또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이렇게 탄압당한 이제 네. 가수 예. 그래서 훈장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아. 뭐 그런 건 훈장까지는 달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아, 옛날에 보면은 네. 국방부에서 그 불헌도서 지정했을 때, 예, 예. 그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다. 아, 나중에는. 네, 그래서 출판사의 사람들이 아. 막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는 왜 불헌도서 선정이 안 된 거야? 아, 우리도 빨리 해줘라. 우리 책도 새빨간데. 왜 우리 책은 안 했어? 그러니까 불헌도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 홍보 효과. 아, 책이 잘 팔렸던 거야, 그다. 잘 팔렸단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KTV거든요. KTV가 그러니까 이제 국가기관이에요. 네. 말하자면은. 네. 그 국가기관에서 있는 영상은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대체로. 아, 그래요. 지금 네. 이렇게 유튜버들을 삭제시켰어요. 한 47개를 삭제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 재밌는 것은 대부분은 김건희 건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건은 더 적어요. 이것만 봐도 VIP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네네.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저작권법으로 저를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영상을 삭제한 것만 아니라 이제 고소까지 한 거죠. 이 고소까지 할 일인가 선생님?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원래는 아닌데 네. 찍히신 거죠. 제가요? 네, 찍혀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네. 그 게다가 지금 탄핵 때문에 신경이 엄청 예민해져 있는데 아, 네. 그 탄핵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아, 그게 또 꽤 인기를 끌었나 봅니다. 근데 그때 좀 약간 네. 그 저 채널에 올린 게 그 유튜브에 말로 떡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저 하정없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렇겠네. 바로 그냥 삭제를 시켜버리라고 네. 3일 만에. 맞아요. 저는 뭐 책 내도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네. 탄압이 안 들어오거든요. 아 선생님 책 제목을 제가 하나 정해드릴까요? 네. 탄핵이 필요한 거죠. 지금 빨리 네. 내시면 되는데. 탄핵의 심리. 탄핵의 심리. 네.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걸 써야 고소가 들어오는 거죠. 아, 잘 팔려야.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잘 되고 있었으니까. 아, 그래서 뭐 안 그래도 탄핵 분위기가 고조되는데 거기에 뭐 어떻게 보면 불을 당기는 더 그걸 가속화시키는 노래였기 때문에 예. 이제 타격 대상 네. 네, 뭐 이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찍혔군요. 네, 찍힌 거죠. 아, 네. 네, 표적이 됐군요. 네, 네. 이게 지금 이제 47개 혹은 어디는 56개라고 나오던데요. 유튜버들은 삭제 조치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 이제 고소를 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하고 이제 다른 유튜버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이제 그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지금 해놓은 상황인데 아직 그 변호사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요. 네. 다른 쪽은 보니까 이게 최지우 변호사라고 그래요. 고소한 사람이? 예, 고소한 사람이. 그러니까 네. 그 변호사가 네, 네. 고소한 사람은 KTV인데 이걸 담당한 변호사가 아, 그쪽에. 네. 근데 이 최지우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 저 대통령실 행정관도 했고 지금은 나와서 이걸 담당하는데 네. 지금 김건희 변호사라네요. 김건희의 변호사다. 네. 그럼 김건희가 바로 시켜서 직접 한 거죠, 그러니까. 오. 아, 그 선생님 이게 저는 그동안 계속 이제 그 유튜브 수익 정지되고 이런 것들도 김건희가 시켰을 거다 이렇게 그래. 이제 심정을 있었거든요. 그 네. 이명숙 기자랑 통화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가만 안 두지 내가. 네네. 뭐 서울의 소장 이런 거 가만 안 둔다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 KTV 고소를 보니까 이게 이제 김건희 변호사니까 네. 이거는 이제 물증으로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건희한테 찍히셨군요. 아. 좀 고생 좀 그러면? 고생 좀 하시겠는데 앞으로 더 예 아 그럼 이것만이 아닙니까 그럼 예. 앞으로 근데 뭐 김건희 이제 곧 날아갈 거니까 그렇죠 예 그 고소 사건 마무리되기 전에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아 금방 날아간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그러길래 나는 변지섭 씨가 뭘 걸었나 아. 노래 부르신 분이 아. 근데 그게 노래는 노래나 작곡가나 가수가 거짓인 게 아니고 KTV가 자기를 영상을 썼다고 걸었거든요. 사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기관이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김건희가 기분 나빠서 건 건데. 그렇죠. 괴롭히게 하는 거죠. 차라리 명예훼손으로 걸면 되는데 왜 저작권법으로 걸었을까요, 이거를? 탄핵을 주장한 거잖아요. 네. 그건 뭐 명예훼손으로 걸기에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아, 탄핵은 정당한 거기 때문에요? 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서 탄핵하자고 얘기하는 네. 건데 네. 그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아. 법정에서 명예훼손이라고 판정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냐는 거죠. 아,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네. 조작권법도 법정에서 이게 유죄가 될까요, 이게? 이것도 원래는 안 되는데 이제 억지스럽게 또 요즘에 아, 또 이상한 판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판사를 배정했을 수도 있는데 그 아. 판사한테 야 이거 명예훼손으로 걸면 어떠겠냐. 네. 아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어려워요. 그럼 아. 저작권법이니까 그건 제가 좀 힘을 써보죠. 이랬을 수도 있는 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게 제가 되고 나서 주변 분들한테 탄핵이 필요한 고지를 좀 많이 불러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해서 많이 좀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선생님도 한번 네. 탄핵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한번 우리 개한테 시키는 게 저보다 잘할 겁니다. 예, 제가 선생님께 네. 노래를 요청해가지고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좀 하셔가지고 제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미지 한 번만 띄워주시면 네. 모두 함께 탄핵이 필요한 거죠를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부른 거 영상 틀어놓고 같이 부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윤석열 탄핵이 필요한 거죠 하셔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국힘당 네. 전당대회가 전당대회냐 분당대회냐 네.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원한 관계냐? 아. 네, 이렇게까지 뭐 심각합니다. 뭐, 비방전이. 네, 아까 뭐 동영상 어디서 잠깐 봤는데. 네네. UFC던데요. UFC가 뭡니까 선생님? 그 격투기. 격투기? 예. 네. 그, 아. 그 밖에서 두 한동훈하고 원희룡 지지자가 눕혀놓고 아, 맞아요. 뒤에서 이거 뭡니까? 위에서 때리는 거. 그거 하던데요. 그 뒤통수를. 뒤통수를 네, 깔고. 아, 의자도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건 이제 실내에서 한 거고. 네. 아 밖에서? 밖에 나가서 장외에서. 그 장내 장외 뭐 가림없이 지금 네 맞습니다. 전면전이네요. 그래서 뭐 개싸움이 뭐냐 이런 게 못 보신 못 보신 들 있으면 네. 그 동영상 보시면 그게 개싸움이에요. 개싸움의 본질을 보여줬다. 진술을 보여줘. 진술을 이것이 바로 개싸움이다. 이것이 바로 개싸움이다. 선생님 이게 저희들은 좀 약간 이제 그 큰 손이 결국은 이제 제2의 6.29 한동훈을 좀 띄우고 그 다음에 이 전당대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 띄우기.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괜찮았다고 보여졌는데 실제로 지금 네. 당 지지율로 보면은 민주당보다 국힘당이 높아요. 네. 그 국힘당이 좀 약간 좀 이 전당대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이거는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든 지금 두 세력은 네. 화해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살려놓고 네네. 무력화시킨 다음에 한동훈으로 권력추를 이동시켜서 그게 제일 나은데요. 국내 정치는 한동훈이 다 하고 네. 그냥 그 윤석열은 도장 찍는 거 있죠. 네. 뭐 우크라이나에다가 돈 준다 그러면 꽝. 그렇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자위대랑 뭐 동맹한다 그러면 꽝. 네. 이런 역할이나 그냥 해줬으면 하는 생각일 텐데. 그냥 3년 동안 식물로라도 있어요. 네, 식물로 있으면 실제로 이제 한동훈이 다 하고. 네, 아니면 뭐 조금 뭐 일찍 물러나더라도. 네, 그게 나은데. 네, 나은데 지금 분위기가 둘이서 죽기 살기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뭐 그런 공존. 이런 거를 원한다 할지라도 좀 어렵게 돼버렸다. 너무 둘이서 사이가 나빠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싸움은 지금 자제를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양쪽 진영의 싸움이. 지금 그래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원희룡이 이제 한동훈 아 그 댓글팀 이것도 진짜 좀 골 때리는 건데. 이게 사실은 김건희 그 녹취록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한동훈한테 보낸 그 글에다가 그렇죠. 뭐 제가 댓글팀을 뭐 운영해가지고 했다는데 그건 오해다. 네. 이렇게 그래서 뭐야 그럼 김건희가 댓글팀 운영했다는 거야? 네. 이쪽으로 확 갈 뻔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장해찬이 나와가지고 한동훈이 댓글팀을 운영했어요. 네. 이건 제가 보기엔 딱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그 문자를 덮어보려고 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어떠셨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다 죽는 거죠. 아 서로 서로 치고받고하면서 치고받고하면서 네, 지금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안 나온 건데 그렇게 나오면 뭐 거의 이제 바로 날아갈 정도는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건데 안 나왔고. 가벼운 것들로 이제 치는 거죠.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터질 때마다 국민들은 거의 이제 쇼크를 받는 거죠. 네. 야 저것들 댓글팀 운영했구나.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거의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김건희도 했고 네. 한동훈도 운영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고 본인들도 네.
인정을 하는 셈이죠. 문자를 통해서. 네. 한동훈은 기자회견 같은 걸 통해서 뭐 자발적으로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표팀이 일단 있다는 건 인정한 거죠. 아. 존재 자체는. 네. 자기가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제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아,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모른다고 그랬어야죠. 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어요. 댓글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나는 모릅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이랬는데. 네. 뭐 자발적으로 했는데 뭘 어쩌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변명도 잘 못한다, 한동훈은. 아, 그런 거군요. 네. 그 지금 이제 뭐 원희룡 쪽에서 댓글팀 관련해서 이제 이게 드루킹 사건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뭐 쫑알쫑알한다고. 이건 뭐 거의 뭐 정확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원희룡 입장에서는 네. 자기가 웬만한 사람은 다 발라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건데 네. 엄청나게 뭐랄까요 가짜 자존감 같은 게 높은 원희룡이 나르시스트 아닙니까? 아. 원희룡이. 아, 그렇게 어떻게 표현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원희룡이? 아, 원희룡이 나르시스트로. 아, 뭐 제가 여러 차례 분석을 했었죠. 아, 그렇습니까? 원희룡은 나르시스트. 그러니까 잘난 척 엄청 하고. 아.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뭐 과시욕이 심하고 뭐 이런 거 전형적인 나르시즘 성향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자기 통제력은 좀 부족한. 그때 한번 생방송 나와가지고.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나르시스트 특징이기도 해요. 왜요? 그 비난이나 공격에 대해서 과민 반응 보이는 게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나르시스트가. 예. 네. 아니면 역으로 완전히 의기소침해지든가. 네, 대체로는 폭발하죠. 그렇군요. 길길이 뛴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아, 뭐, 예. 오, 저는 그때 막 진짜 미쳤나? 네네네. 생방송인데. 네. 그 정도 그게 이제 심한 나르시스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그래서 때. 그래서 엄청 잘난 사람인 거 지가. 아, 자기가. 네, 엄청 잘났어요. 원희룡은 항상 이제 네. 말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원희룡이 한동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겠습니까? 아. 저 자식은 내가 다 발라버릴 거야. 네네. 근데 딱 걸렸는데, 야 당해보니까 이 기 터지는 거죠. 네. 한동훈 그 깐족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아... 어지간한 사람들은 뚜껑이 열려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희룡은 자제력이 또 약한 사람 아닙니까? 아. 폭발을 잘하는. 야 근데, 그런 것도 좀 있겠군요. 그럼 이게 이 관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스가 아니면 이렇게 망가졌다 그럴까요? 원희룡이. 네. 한동훈 페이스 말려서. 그러니까 이제 말렸다. 열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쫑알쫑알한다고 거의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내가 말하는데 계속 꽁시렁대고 쫑알거리고 옆으로 3000% 빠지고. 그러니까 대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원희룡 입장에서 네. 생전 처음 보는 독특한 캐릭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당한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네네. 뭐 최강욱 의원도 사실 처음에 한동훈 보고 너무 황당해서 뚜껑이 열려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원희룡은 대략 짐작은 했지만 아, 이 정도일 줄은 민주당하고 저런 이제 싸우는 쪽이었으니까 네, 그러려는데 네. 자기한테 이렇게 깐족거리니까 네. 순간 완전히 이제 나가버린 거죠. 아. 뚜껑이.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지지자들 간에 주목 따진까지 불러왔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그 거기 자리에서도 원희룡이 그냥 대놓고 그냥 네. 한동훈 까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까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훈이 나오니까 이제 막 네. 배신자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원희룡 쪽에서 먼저 배신자라는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격투가 붙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한동훈의 그 장점 네. 이랄까요 특히 사람들을 엄청나게 화나게 만든다. 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근데 그게 원희룡만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네. 우리가 청문회 보다 보면 국민들이 다 죽으려고 하죠. 화가 네. 나서 테레비 깨고 싶죠. 네, 테레비를 막 부셔버리고 싶고 막 달려가서 당장에 네. 가발을 네. 뜯어버리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지지자들은 안 그랬겠냐 이거예요. 아 선생님 그래서 지금 원희룡 지지자들 농담 삼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다가 한동훈 머리 한번 잡히겠는데 원희룡 지지자들한테 그쵸.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희룡 지지자들이 그걸 보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부글부글 막 저 깐족이 저거 화가 너무 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폭력 사태까지 유발했는데 하나의 원인 제공을 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쫑알쫑알이 네, 쫑알쫑알과 깐족깐족이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이제 감정의
강은 너무 선거네 서로. 너무 감정이 우리 깊어졌죠. 깊어져 버렸네요. 예. 이건 누가 그러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겠는데요. 아 그렇죠. 이거는 뭐 세력 대 세력 간의 싸움이고 예. 예. 두 세력 간의 이제 그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고 네네.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어허. 끝나고 나면 상대방은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원희룡이 살았다. 네. 한동훈은 죽는 거고요. 어. 거꾸로 한동훈이 살았다. 그럼 원희룡 죽는 거다. 거예요. 아. 뭐 서로 손을 잡고 다시 나간다. 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박근혜와 이명박 그때 대결에서도 네. 뭐 오히려 박근혜가 되면은 이명박이 감옥 갈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뒤로는 유야무야 되면서 이제 정말 그 기득권끼리 네. 서로 네. 돌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말씀은 네. 아 이게 다른 거네요. 예, 네. 그때 인간들에 네네. 비해서 지금의 인간들이 훨씬 더 정신건강이 나빠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선생님? 그거는? 그거는 계통적으로 계속 나빠져 왔어요. 끊임없이 아.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정치, 그러니까 정신, 심리가 네.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주로 정치인들이 더 심해지다. 기득권층과 엘리트층이 제일 심한 거죠. 아. 정신건강이 제일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밑바닥 수준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 지금 정치판, 특히 국힘 쪽에 다 모여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폐수천회장이다 이런 얘기. 폐수천회장. 네. 쓰레기 아. 집합정, 집합소 뭐 이렇게도 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다 모여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토론회 때 보면은 예, 예. 공멸을 부를 수 있는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 자기들끼리. 아 자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아, 상대방을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이런 공격을 하면 나중에 이게 전체 국힘당 전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손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군요. 그 순간에 너무 넘어가 버리는군요 감정이. 화가 나니까. 아 이성을 넘어가 버리는. 예,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정신건강 굉장히 취약하다. 아, 이게 이제 국힘 전당대회가. 이 정신건강의 지금 현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대회이기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야, 그럼 이게 이제 큰 손의 구도대로 잘 가기가 또 쉽지만은 않네요. 걔네들 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그렇죠. 네. 아니, 그 작전을 치는 쪽 입장에서는요. 네네. 예를 들면 내가 뛰어난 작전 그을 짜는 전략가라고 쳐요. 네네. 축구 감독으로 한번 비유해보면. 네네. 저 학생 전술들을 이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예. 야 너는 이런 전술을 그렇죠, 써야 그렇죠. 되니까 어. 네 역할은 이거야. 어. 이 자식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술을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돌대가리라 가지고. 아. 그래서 선수들 중에서 훌륭한 선수를 작전 이해 능력이 있는 전술 이해 능력이 있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라고 하거든요. 어허. 감독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 네네. 그다음에 감독이 없는 조건에서 뛰잖아요. 들어가서. 네. 그때 전략 전술적 판단, 전술적 판단을 현장에서의 판단. 현장에서의 판단. 아, 중요하죠. 저쪽에서 오면 나는 뛰어줘야 된다라든가 아,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되게 훌륭한 선수인데. 네네. 이 머리가 있어야 돼요. 아,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판단이 얘들이 그런 판단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오늘 가서 고소장 제출해 이런 건 하는데 단순한 거. 네. 야 쟤를 어떻게 좀 쳐서 없애야 돼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지가 주먹으로 쳐버리는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닌데. 머리가 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전 이해 능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그렇죠.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은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럼 둘이 좀 약간 도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감정이 있는 거죠 저 선수한테. 네. 저놈한테 꽁을 못 주겠다. 네. 어? 그것도 있죠. 저놈한테 주는 게 내가 차라리. 네, 그래서 하나는 머리가 나쁜 거고 또 아. 하나는 감정 통제를 못할 정도로 감정 상태가 안 좋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정신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둘이서 참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걸 네. 원하는 거죠. 네, 야 패스해 줘 이랬는데. 그렇죠, 그렇죠. 밖으로 쳐버리는. 네. 네 이런 저놈한테 주는 이. 네, 다리를 쳐버린다든가. 뭐 이런 시술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오히려 다리를 쳐버린다. 네, 열 받아가지고. 아. 그러면 뭐 작전 이런 게 통합니까? 안 그러네요. 통하죠. 그래서 미군이 사실 육군 육상전을 피하게 되고 네네. 육상전이 이제 고전하면서 네. 미국 육군은 이제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못한다 전투를. 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작전 이해 능력. 작전 이해 능력이 없답니다. 아 그거 경사들이. 돼요. 네. 미국의 그 저 군인들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네. 뭐 저 그러니까 문맹. 네 맞습니다. 문맹자들까지도 받아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문맹도 받고 뭐 마약. 몸뚱뚱한 사람, 범죄, 문신 이런 거 다 없애면서 다 받았고, 네. 특히 이제 불법 이민자들도 군대 지원하면 뭐 영주권을 준다든가, 네, 영주권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뭐 웬만한 괜찮은 사람들 안 가려 그러니까요. 군대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게 질이 떨어지니까 작전 이해를 못해. 작전을 이해 못해서 여기 머리 다 차는 것도 있어요. 귀에다. 뭘 차요?
무전기 같은 거. 아. 그래서 위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아.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이런 걸 하니까. 근데 작전 자체를 저 주고 가서 수행하라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위에서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무전이 끊기면 다 이제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육군의 가장 큰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가 그렇군요. 나오는데 거기에 비유해 본다면 지금 딱 그 꼴이 났다. 아. 지금 국힘당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토론회를 할 때 네. 원희룡이랑 그 한동훈 귀에다가 귓구멍에다가 그 저 이어폰을 주고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거 마치 그 축구 감독이 현장에 그냥 선수 뛰어 놓은 것처럼. 네네. 그래서 그 순간에 걔들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이게 안 되는군요. 가서 아. 적당하게 싸우고 뭐 이래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네 하고 가가지고 막 네네. 머리채 잡고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지금. 네, 그래서 통제가 지금 안 되는 상황. 안 되는 거군요. 아 이게 지금 이제 결국은 이것도 이제 지금 상황이 악화된 그런 것들 때문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구성에 몰리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의 그 140만 청원이 이뤄낸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폭로전들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자꾸 뭐 녹취록이 터지고요. 네. 네, 이런 것도 그런 일환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말기 증상이죠. 말기 증상. 정권 말기 증상. 네. 곧 이제 박근혜 정권 시기와 마찬가지로. 네. 그때는 이제 태블릿 PC. 그렇죠. 이제 뭐 스모킹 건이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그 오늘 뉴스 보니까요. 국힘당 그 후보 4명이 네. 당대표 후보 4명이 김건희 특검 찬성하냐 OX 딱 들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몰라요. 4명 다 O. 찬성? 네.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이가 미쳤나 봐요. 원희룡도 찬성해요 동그라미. 와. 네. 오, 다 O. 선생님 김건희가 네. 이거는 저작권법으로 고소하지 않을까요 4명을? 이거는 그 무슨 법이지? 내란죄. 내란죄. 네. 국가 뭐를 뒤집으려고 하는 아. 국가 변란을 깨는 네. 내란죄로 아마. 아. 내란 음모죄입니다. 내란 음모죄. 오, 세네. 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거 뇌란 세력이죠, 이것들은. 아니, 한동훈이 든 건 뭐 당연히 들어야 돼요. 네. 지금 거기서 안 들면 안 돼요. 네네. 나경원도 김건희랑 원한이 있으니까 들겠죠, 당연히. 김건희가 나경원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런 네.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싫어하죠. 근데 나경원도 네. 싫어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나경원이 봤을 때는 진짜 좀 이게 저급으로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엘리트인데. 엘리트죠. 저 천하다 이거죠. 그렇죠. 어디서 굴러. 나경원 집안은 뭐 네. 무슨 학원이더라. 뭐 아무튼 그 네. 저 그런 학원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엘리트층 그리고 뭐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 네네. 자기 그래도 서울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김건희는 자기도 서울대라 그러지만 나경원 입장에서 절대로 네. 인정할 수 없는 네. 네, 뭐 그 우리 국민이 봐도 황당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경원과 김건희가 나경원도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당연히 5를 들 수밖에 없어요. 윤상현은 어차피 네. 존재감 없는 사람이니까 네. 아무거나 들어도 돼요. 그 사람은 왜 나왔는지 네.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원희룡은 지금 들면 안 되는데 들면 사실, 안 되는데. 사실은 야, 그럼 오늘 김건희랑 윤석열이 또 비도 오는데 또 낯을 쳐먹으면서 원희룡 불러다가 원희룡 부르겠군요 오늘. 네, 야 네? 들어와라.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네. 그럼 원희룡이 제가 오를 들었었나요? 잘못 들었네. X인 줄 알았는데. 특검법 아니라는 건 줄 알았죠 저는. 네,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또 이러겠죠 뭐 가서. 아, 그렇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원희룡이 지금 입장에서 윤석열과 맞서 싸우겠어요? 예. 그건 아니죠. 아, 그렇죠. 맞아요. 원희룡은 약간 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에. 윤석열한테 찌그러져가지고 딸랑이가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센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또 겁쟁이 아닙니까, 원희룡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분위기 있잖아요. 특검을 해야 된다는 김건희 분위기. 특검 분위기. 아. 이 분위기가 싹 있으니까 얼떨결에 이 얼떨결에 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면서 막 울었겠죠. 내가 이걸 왜 들었지? 나 오늘 죽었어. 뭐 이제. 그러네요. 지금쯤 전화 왔겠어요? 네, 성렬이 형한테 오늘 죽었어. 뭐 이러면서 또 막 후회했겠죠. 네. 이제 어쨌든 원희룡 그렇게 대가 좀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때 그 고속도로 문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 터졌을 때도 처음에는 원희룡이 뭐 약간 얼추덩토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뭐 저 말이 지가 꼬였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접을 줄 알았더니 네 그때 저희들이 예상했듯이 네. 다시 여지없이 밀고 나왔죠. 네네. 그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군요. 얘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따라서 네네네. 기자들이 세게 나오고 여론이 세면은 좀 그렇죠. 주춤했다. 예.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와 반대로 지금 민주당 쪽도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뭐 사뭇 좀 다른 분위기예요. 예, 너무 저 흥행이 안 되는 분위기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이제 이 면면들이
최고위원 그 면모들도 정말 다 그냥 열심히 하겠다. 소위 말하는 이제 옛날 같으면 뭐 수박 논란이 있을 만한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민주당과 국힘당은 지지자가 좀 다르죠. 아. 국힘당 지지자들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공포형 보수주의자들. 예, 예. 그러니까 공포형 보수라는 얘기는 결국 합리적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보수가 주로 지지층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꿈꾸기 위해서 극우 세력에 빌붙는 자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사욕에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뭉쳐 있는 곳이 국힘당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지자의 성분이 안 좋아요. 예. 이제 뭐 사리사욕에 가득 차 있거나 정신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난동 사건도 벌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일단 공포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없어요. 아, 무서워서. 무서워서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빨갱이로 몰려서 감옥 간다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없죠. 그러니까 자발적 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 지지자라는 얘기는 합리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다. 네. 대체로. 아하. 물론 아닌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대체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사리사욕을 쫓는 사람들은 민주당 잘 안 가죠. 네. 네. 국힘당 주류 쪽에 붙어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이익을 챙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익적 마인드가 있는 이제 공익성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네네. 전반적으로 국힘당하고 질적인 차이가 나요. 지지자들이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약에 거리에서 집회를 했다 뭐 이러면 쓰레기 다 치우는 사람들이라면 국힘당 지지자들은 거기서 집회하면 거기다 이제 똥 싸고 막 그런 사람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막 지저분하게 놓고 가는 그러니까 이게 급이 다르다 질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뭐 국힘당의 뭐 당대표 선거는 사실 조폭 두목을 뽑는 선거 아닙니까? 누가 더 깡패인가 싸움 잘하나 그래서 이제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고 깡패 두목 경연대회. 네, 선발대회. 그래서 선발대회. 이제 거의 UFC 시합 같은 거죠. 그런데 네. 민주당의 사실은 이 선거는 뭐 최고위원이든 당대표든 이런 선거는 국가 지도자급들을 선출하는 데라고 봐야 되죠. 사실 국힘도 그래야 되는데 워낙 이 당은 이제 썩어가지고 뭐 그렇게 안 되는 거고요. 조폭 집단이니까. 민주당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 출사에 얘기 쭉 길게 쓴 거 보면 굉장히 좋아요 내용이 뭐 기본사 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그토록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본소도 해야 된다. 기본소도 기본사 얘기하죠. 지난 대선에서 그거 빼가지고 굉장히 서운해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번 다시 좀 든 거죠. 이제 그 미래 비전을 제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먹사니즘이 지금 중요하다. 이런 거. 그래서 야 진짜 국가 지도자다운 모습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국힘당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새끼 댓글 부대 운영했어요. 유서만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문자 씹었어요, 이제. 쫑알쫑알해요. 쫑알쫑알거려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네. 당의 성격도 다르고. 그런 점에서 뭐 비교하면 안 되는 정당이긴 합니다. 국힘당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그 사실 이제 수박 논란이 사실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또 당원으로 가입하시고 실제로 당내 그런 어떤 민주화 그다음에 이제 강한 개혁 의지 이런 것들 요구를 하셨고 그런 게 좀 이번에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면서 민주당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이 탄핵 청문회 그것도 사실상 이제 국민들의 140만 명의 압박도 있지만 또 사실상 이제 민주당 당원분들의 또 그런 압박 이 있는 것 같고요. 최고위원분들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가 이번에 정말 죽을 뻔하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뭐 트럼프가 사실 이번 사건이 없었어도 대통령이 거의 되는 건 확실했어요. 그랬죠. 분위기상. 지난번 그 대선 토론회에서 바이든이 그냥 바이든이 저게 지금 사람이냐. 좀 개 죽을 쓰는 바람에. 그렇죠. 완전히 바이든. 교체 해야 된다니까 나오고. 그렇죠. 교체설이 뭐 나오고 사방팔방에서 사태 압박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런 게 없었어도 이길까 말까 했는데 그런 게 되면서 트럼프의 우세가 거의 굳어진 상태였거든요. 이 상태에서 암살 사건이 발생했고요. 미수 사건이죠. 암살 미수 사건이.
여기서 트럼프가 연락에 멋있는 사진 하나 또 찍었어요. 네. 성적기를 바탕으로 다 피 흘리면서 손드는. 네. 그거 SNS에 퍼지고 난리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임지 화면이 됐습니다. 네. 결국. 뭐 심지어는 뭐 이제 대선은 끝났다.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트럼프가 무조건 네, 대관식이다 지금. 네. 분위기가. 뭐 그런 분위기까지 지금 흘러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예, 트럼프에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됐는데 네네. 뭐 의혹이 많은 사건입니다, 사실. 네. 지금 그런 것도 많다. 음모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네. 이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그 미국의 두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네네. 봐야 되는데 하나는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강경 예. 세력. 이게 예. 이제 바이든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세력은 세계의 미국 패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전도 더 지속하고 끌고 네네. 가고 빨리 끝내지 않고 아하. 또 동아시아에서도 나토를 끌어들여서 필요하다면 중국과 전쟁을 불사하겠다. 네. 이게 이제 바이든 세력의 입장입니다. 네. 이쪽 진영. 트럼프는 야 우리 패권이 무슨 이제 종쳤지. 현실을 좀 인식하자. 그렇죠. 현실을 인정하고. 네. 현실주의 쪽이죠. 우리가 세계 경찰은 무슨 세계 경찰이야. 우리나라도 뭐 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집어치고. 그냥 우리나라만 챙기고 다른 나라는 딱 하나만 괴롭히자 중국만 네. 네, 이게 파이 그런 분위기죠. 트럼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립주의 대 뭐 쉽게 하면 세계 패권주의 네. 뭐 글로벌리스트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력이 격돌하고 있거든요. 예, 이 예. 격돌에서 불리해진 거죠 이쪽 세력이. 네. 그럼 얘들은 어떡하지 트럼프가 되면 우리 다 세대는데 네네. 어떻게 이걸 막지?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쟁을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세계대전으로 아하. 대선을 아예 연기해버리자 아.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젤렌스키 예, 우크라이나처럼 처럼 해서 지금 그 윤석열이 가장 유혹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네. 예, 그랬다가 자기들도 다 죽을 수도 있고. 아 미국이. 왜냐하면 핵전쟁으로도 들어가 버리면 러시아가 핵도 있고 북도 핵도 있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거는 아, 전쟁을 확대하자니. 네. 예, 그래서 또 하나의 가능성이 미국에서 나왔던 게 암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아. 실제로 나왔어요. 여러 얘기가 트럼프 암살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식으로. 아 그래요. 네. 이 와중에 터진 사건이거든요. 아하. 그러면 당연히 의심 가는 거죠. 네. 게다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가 연설하던 곳에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맞습니다. 대통령 후보 특히 전직 대통령의 트럼프가 연설하는데 네. 저격이 가능한 건물은 그러니까요. 사전에 다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차단하고. 그래서 이 뭐 쉽게 하면 20세 청년이라는데요. 네, 20살. 네, 그 청년이 저격하기 좋은 건물에 네. 룰루랄라 올라가서 네. 기어다녔는데요. 그걸 또 목격했어요. 목격했습니다. 26분 전에 시민들이.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경찰도 올라갔답니다. 네, 경찰도 지나가고. 올라가서 아니 보고 미끄러져서 떨어졌대요. 아, 경찰이요? 예. 네. 아니 그러면 그 뭐 야 이따 뭐 협의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굳히더라고요 기사가. 그리고 시민들이 저기 총 든 사람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또 기어 그 소리 듣고 기어갔나 봐요 네. 옆으로. 이제 안 들키려고 그걸 또 경찰한테 옆에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상하다 이런 거는 이것을 경호를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거다 예. 사전에 차단을 못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음모설이 일파만파 네. 이렇게 이제 퍼지고 있는 건데요 뭐 바이든 정권 하에서는 조사를 제대로 할지는 의문이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거 가만두겠습니까 예. 트럼프 성정에 예. 박살을 내겠죠 네. 어떻게든 잡으려고 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때 죽었으면 트럼프가 총에 맞아서 암살당해서 죽었으면 미국은 거의 내전발발 분위기로 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귀만 스치고 이걸 하는 바람에 이 대선판 이게 이제 끝난 거죠. 상황이. 네. 그럼 이제 나토니 뭐니 지금 벌써 다 트럼프 당선을 기정사실화한 다음에 정책을 내고 예. 발언을 하고 네. 만날 때도 바이든 안 만나려고 그래요. 지금 급속하게 변했더라고요. 트럼프를 만나려고 그래요. 네, 지금 급속하게 변했고 네. 중국도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죠. 보고요. 보니까 네. 우리도 그 주미대사가 그 조현동인가 하는 그 놈인데 그 놈이 바로 그 밀워키입니까? 그 지금 이제 트럼프 연설하는 거 그쪽으로 네. 바로 뛰어가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접촉하려고. 지금 트럼프 쪽으로 이제 줄을 되려고,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난립니다. 네. 그 외국 사람들이 나토 정상회의 간 쪽도 네네. 트럼프를 만나려고 했다잖아요. 바이든 안 만나고? 바이든 안 만나고. 그 정도로 트럼프가 우세했는데 이번에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트럼프의 승리가 거의 확실히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세계가 지구촌이 트럼프 당선을 전제하고 네.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될 상황이냐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말씀은 그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이든이 죽이려고 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바이든이 네. 뭐 치면 때 그런 걸 지시할 능력이 아, 되겠어요? 그럼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네, 바이든을 지, 그 뒤에 있는 세력, 네. 실질적인 미국 지배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딥스테이트라고 그렇게 부르죠. 뭐 그림자 딥스테이트. 정부라고 하더라고요. 네, 딥스테이트라고 딥스테이트가 네. 딥스테이트 쪽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 거의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그 의심이 제일 그쪽이 좀 제일 크다. 음모론으로 그렇죠. 본다면. 맞습니다. 그 저는 이제 트럼프가 너무 이렇게 이득을 보니까 이게 트럼프 쪽에서는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이제 음모론도 많이 있더라고요. 있죠. 아니, 그쪽도 좀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바이든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네. 그러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너무 컸죠. 네, 너무 커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리 명사수라도 귀만 맞춘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네. 야 트럼프 생각해보세요. 트럼프가 야 나 귀만 좀 쏴줄래? 그거 써서 귀 네. 쏘는 게 아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영화에서 나오긴 나오지 않습니까? 귀만 쏘는, 귀만 쏘는 게 나와요? 살짝 그런 뭐 모르지 이제 그 빠른 순간에 트럼프가 마술 실력이 있어서 네. 송곳으로 자기 귀를 찔렀다 스스로 뭐 이러면 이제 그건 음모론이 네. 되겠는데 그게 총을 쏴서 뚫었다면 네. 그거는 음모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트럼프 쪽 자작극이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너무 무모한 자작극이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쪽 자작극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더 높고 오히려 이제 그 딥스테이트에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미국 큰 손들에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 식의 모험을 할 이유가 없어요. 승세가 굳어지고 있었는데 아, 그게 좀 결정적인 말씀이네요. 네. 그 말씀이 결정적이네요. 어차피 바이든은 계속 실수하고 있었어요. 아. 나토 정상들 앞에서 아. 젤렌스키를 소개하면서 이랬잖아요. 네. 여러분 푸틴입니다. 바이든이. 네, 네. 아, 그거 전 세계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대단해요 진짜. 네. 그리고 어떤 데 방송에서는 자기 여자라고 그랬대요. 네. 흑인 여자. 네. 흑인 여자. 아, 그러니까 이 가만 놔둬도 되거든요. 네. 그러네. 근데 여기서 뭐하러 그렇게까지 아, 위험한 무리를 하겠어요. 무리를 하면서. 트럼프가. 아, 그럼 오히려 그 저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 쪽이 네. 가능성이 높죠. 큰손 쪽이 가깝네요. 그쪽은 당연히 절박하게 아, 암살을 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개연성이 전쟁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아 이렇게 되면은 저 참 그 미국 정치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지금 시빌 워라고 하는 영화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는데. 네. 사실상 이게 지금 어떤 미국의 내전의 어떤 신호탄 같은 그런 총성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오히려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네. 트럼프 쪽 지지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은 지난 대선도 도둑질 당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전부 국회에서 난 쳐들어가고 그랬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부정선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건 그냥 참았는데 아. 이번에 또 이렇게 이건 못 참겠다. 네, 트럼프를 죽인다. 그리고 혹시 사법 처리가 됐어도 문제가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사법 처리는 다행히 지금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그냥 호재가 돼가지고 날개를 달았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내전 가능성이 높았는데 아. 지금 트럼프가 이겼기 때문에 바이든 세력이 뭔가 내전을 벌이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전 가능성은 조금 약화된 거 약화된 거 아니냐? 트럼프가 아. 오히려 승세가 굳어지면서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성일종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선생님, 성일종, 네, 성일종이 여러 번 좀 등장하는데요. 성일종이 이제 그 총선 시기에는 그 이토히로 부미를 찬양했던 네. 예, 그게 이제 회자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그 김병주 의원이 저 정신나간 국힘당 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사과해라! 이러면서 그때 또 성일종이 또 만나러 갔어요. 김병주 의원을. 사과 안 할 거예요? 김병주 의원이 사과를 내가 왜? 한국과 일본하고 뭐 동맹이냐? 그래서 성일종이 나 돌아가요 돌아간 다음에 걔들 사과를 했거든요. 아, 네. 이번에 또 나왔는데 이놈이 이번에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무력도발로 간주하고 원점을 타격하겠다라고 군이 발표했다고 이거는 이제 성일종이 밝혔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원점을 한 13군데를 파악해놨다고. 이렇게, 선생님 일단은 네. 이렇게 되면 이건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전쟁이죠. 근데 이게 북한의 오물풍선이라는 게 네. 어제는 그 김여정 부부장이 또 발표를 했던데 네. 자꾸 우리 쪽에서 보내니까 그렇죠. 대북견대를 보내니까는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오물풍선이.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아침에 그 나온 그 담아 보니까 굉장히 세던데요. 뭐라고 그러더라. 처참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 네네네. 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너희가 계속 삐라를 보내면 네네.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응을 하겠다. 네, 오물풍선 아니다. 오물풍선 보냈는데 다른 걸 할 거다 네, 이렇게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죠. 그게 16일 담화입니다.
그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사실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아, 전쟁으로 거의 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원점을 타격하겠다 이러면은 뭐 100% 전쟁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칼 던져놓고 네. 네. 상대방이 방어하니까 이거 너 기관총 쏘아버리는 네, 그러겠다는 거죠. 네. 이 어떻게 보셨는지. 자, 이런 짓을 지금 한 것은요. 지난주에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 갔잖아요. 네. 그때 갔을 때 김건희가 또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기보다는 윤석열이 따라갔다고 봐야 되겠네. 김건희가. 아, VIP는 지금 김건희니까요. 네. 네. 그래서 VIP인 김건희가 NED를 만났습니다. NED 예. 행사에 참가했어요. 야, NED 진짜. NED 많이 들어보셨어요. 민주주의 지능재단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네, 보통 네. 뭐 이 NED가 탈북자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김건희를 이제 거기에 초청해서 예. 뭐 행사를 치렀거든요. 네, 네. 근데 이 NED가 뭐 하는 조직이냐? 박상학의 그 탈북자 네. 단체에 돈을 대주는 단체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비라 살포를 배후 조종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네. NED가. 그러니까 대북전단이 사실상 미국이 나뉘는 거라는 걸 증명해주는 단체죠. 그렇습니다. NED가. 네. 거기에 있는 뭐 수잔 뭐 어떤 아줌마는. 수잔 솔티. 네, 솔티인지, 게티인지. 하여튼 이 아줌마가 한국에 뻑하고 와가지고 막 이제. 그렇죠. 네, 박상하기도 만져주고 이러고 네. 가요. 어쨌든 이 NED는 미국 국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금을 쓰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CIA 외곽 단체로 보통 얘기가 네.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3세계나 이제 미국 말 안 듣는 나라에서 쿠데타 같은 거 일으키는 세력이 있으면 지원한다든가. 우크라이나 뭐 젤렌스키도 NED가 키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네네. 역할을 하는 CIA 외곽 조직이죠. 네. 이 NED에서 행사를 주최했고 거기 네. 김건희가 참가해서 대북 큰 뉴스예요, 선생님. 대북 강경 발언을 했어요. 큰 뉴스입니다, 진짜 이거. 네. 그러면 NED는 삐라살포 배후 조종 세력인데 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 남쪽에서는 삐라를 날렸습니다. 아, 그 순간에? 네, 박상하이가. 와, 이거 그게 1차 삐라죠. 동시 행동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박상하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NED를 만나가지고선 박수치고 앉아 있으니까 삐라 날리란 신호로 받아들였을 수도 네, 있겠고. 알겠습니다 하고 날린 거군요. 거꾸로 또 달리 보면 네. 김건희가 요청을 했을 수도 있죠. 삐라 살포를 도와주세요. 좀 할 수 있게. 그럼 NED가 전화만 걸면 돼요. 박상학한테. 네, 야 네, 날려라. 네. 그럼 날릴 거 아니에요. 예. NED의 지령을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하.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날렸어요. 네. 그리고 또 날린 거예요. 한 번 더. 네. 그래서 김혜정 부부장이 16일날 발표한 겁니다. 이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라는 게 그 네. 전에 이틀 전인가 담화가 있었어요. 그 맞아요, 맞아요. 삐라 때문에. 그렇죠. 네. 그때 1차 삐라를 날린 거예요. NED의 지령을 받았는지 뭐 했는지 1차를 김건희가 NED를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 한번 날렸는데 네, 바로 그 시점은 아닐지라도 그 전후에 네. 후죠 이제. 근데 그 이틀 뒤에 또 날렸다. 또 날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처참한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더러운 꼴 보게 될 거라는 정도로 담화가 나왔었거든요. 예. 네, 근데 바로 이 사이에 또 날리니까 다른 대응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하라. 그다음에 대응 방식 변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자꾸 날리니까.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물포구 선을 날리기도 전에 또 날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김건희가 NED를 만난 것. 예. NED와 연계가 있는 박상희 탈북자 단체에서. 삐라를 연달아 무리하게 날리고 있는 것 예. 이것이 연관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예.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엄청나게 지금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예. 그야말로 목숨줄이 간당간당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자기들을 살려주겠습니까? 네. 두 사람 생각에는 미국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 달려가서 뭐 김건희가 VIP니까 네. NED는 김건희가 가야 되겠죠. 네. 제일 중요한 일은 김건희가 하도록 해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네. 윤석열은 도장이나 찍고 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뭐 대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네. 우크라이나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래? 아하. 약속 다 했을 거고요. 거기에 네네. 대해서 뭐 이제 뭐 미국이 시킨 대로 다 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거고 그러면 어디까지 그러면 도울 수 있느냐? 예. 삐라 날리는 것 정도는 좀 하게 해주세요. 네네. 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원점 타격까지도 허락을 받았을 수도 있었죠. 직감 국지전. 국지전에 대한 허락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미국이 이게 사실 이제 한반도의 국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전으로 전면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그런 뭐 네. 트럼프 되면은 국가안보보좌관 될 거라고 하는 콜비라고 하는 네. 그런 사람들도 야 이거 한국에서 전쟁 나면 우리는 그 감당 못 한다. 네. 그 니들은 니들끼리 알아서 싸워라. 우리 중국이랑 싸워야 되니까. 우리 적은 우리 중국이랑 붙는 그런 빅매치고
뭐 이렇게 이제 발을 뺀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도 있고 네. 지금 분위기로 막 즉각 전쟁으로 확 넘어가 버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원점 타격을 한다는 거는 저는 와, 완전히 전쟁으로 한 발짝 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나라 국방부 혹은 뭐 군대가 네. 원점을 타격해 보복하겠다는 얘기를 네. 미국의 허락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못합니다 절대. 네, 이건 받았다. 이거를 만약에 미국과 허락, 상의 없이 그냥 했다. 네. 바로 또 대사가 찾아와요. 만약에 허락을 안 했다면. 안 했었다면. 필립 골드버그랑 확성기처럼. 야, 이리 와봐. 야. 무슨 뭔 소리야 이거? 뭐야 원점 타격? 뭔 개소리야? 네. 이렇게 나오겠죠. 아,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걸 발표했잖아요, 성일정이가. 이 얘기는 뭐냐? 미국에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미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윤석열이 가서 뭐 이걸 따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이걸 따왔다. 네, 가서 막 온갖 걸 다 퍼주고 이걸 이제 얻어왔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최대한 네. 전면전으로 비화는 막는다. 예를 들면 연평도식으로 관리하는 거죠. 예. 연평도 때 남쪽에서 포 사격을 하자. 네네. 북쪽에서 연평도를 타격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 남쪽에서 더 대응을 못 하게 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일화죠. 비행기 못 띄우게. 네, 그게 그때 이제 이 한국의 군인들 그런 TF팀이 꾸려져 가지고 이걸 네. 즉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네네. 그래서 한 장군은 즉각 타격해야 된다. 네, 북한을. 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네. 그렇게 해도 되나? 거기 책임자가 계속 미국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아니 어떻게 되냐? 왜 네. 말이 없냐? 라고 해서 뭐 시간이 뭐 한참 흘렀어요. 네. 지금 이미 포격이 됐는데 그렇죠. 몇 시간이 흐른 뒤에야 뭐 출동을 했다. 출동을 네. 실제로 쐈든가 뭐 못 쐈든가 그렇습니다. 뭐 대응을 못했죠. 못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들리는 얘기는 비행기가 처음엔 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떴는데 미국에서 다 내려와. 내려와라.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리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 정도 관리는 하죠.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네. 원점을 만약에 타격했습니다 이쪽에서 그럼 북쪽에서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이쪽에서 쏜 데다가 또 쏘겠죠. 예. 연평도처럼. 그럼 거기서 스톱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 그걸 스톱하겠다. 네, 거기서 스톱. 진정. 몇 대 정도는 맞을 각오를 해라. 좀 맞아라 좀 맞게는. 너희도 쏘고. 선생님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북한에서 네. 그 원점 타격에서 기존처럼 연평도 때처럼 그냥 하겠냐. 사실 연평도도 수십 배로 사실 온 거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겠냐 싶은데요. 그렇게 할 가능성 거의 없죠.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올해 북쪽이 했던 일관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네. 그 순간 바로 전면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것도 예상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국지전으로 마무리하고 싶지만 그러니까요. 전면전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모험이거든요. 아, 미국 입장에서는 네, 엄청난 모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전면전이 터지면 미국이 처음부터 개입은 안 할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군하고 필요하다면 자위대 정도. 자위대. 그다음에 이제 나토 군대 이런 데서 어떻게 좀 해봐라. 네. 이런 정도로 해서 자기는 좀 뒤로 빠지고 우크라이나식으로 전쟁을 할 생각이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아,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선생님. 네, 네, 네. 이 윤석열이 지금 완전 정권 위기에 몰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140만 청원으로 해가지고 탄핵이 완전 일반화돼 버리면서 윤석열이 정권의 위기에 몰리니까 저도 이번에 김건희가 미국 가가지고 NED 만난 게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거기서 무슨 뭐 북한 공개 처형 얘기를 하고요. 네네네. 네, 네. 그다음에 이번 주 지난 일요일이었습니까? 그 탈북자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했어요. 네, 네. 지금 1년의 흐름이 보면은 윤석열이 이제 네. 지가 폼을 못 쏘니까 입으로 이제 주둥이 미사일로 지금 막 엄청 김건희까지 나선 거거든요 이게. 네. 이 전쟁의 위험으로 가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이게 그냥 원점 타격이 그냥 원점 타격으로 끝나고 국지전으로 끝나겠는가 이게.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올해 상황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북쪽에서도 계속 경고를 했고요. 네네. 네. 이 상황이 어차피 미국이 8월 달에 진행될 을지 프리덤인가요? 네네. 네, 그거를 취소하지 않는 한 한 번 붙게 돼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일종의 모험을 하는 중인 거죠. 그 훈련 때 미국이 참가한 훈련을
기점으로 붙으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 네네 그렇죠. 차라리 그냥 너희들끼리 싸워라라.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거다. 네 뭐 이제 삐라를 주고받고 원점 타격하면 미국은 일단 빠지고 아하. 한국군하고만 싸워라. 그리고 싸우는 과정에서 상황을 봐서 우리는 판단하겠다. 예.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리고 트럼프가 사실 11월 달에 당선되면 네네. 북한과의 화해를 추진할 건 거의 분명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네. 오늘도 좀 언론들 보니까 중국하고는 우리가 맞붙을 거야. 네네. 그런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중국은 내가 가만 안 둬. 네. 트럼프가 그 주유소 습격 사건 매니아잖아요. 한 놈만 패는 거예요? 한 놈만 패는. 중국만? 중국만 패는. 네. 네. 근데 이제 뭐 러시아나 북한 얘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공언을 한 게 뭐냐면 네네.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그날 우크라이나전 맞아요, 끝내겠다. 맞아요. 대통령 취임식 하기 전에 끝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임하기 전에 끝내겠다. 취임하기 전에 끝내겠다. 네.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적대시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아하. 러시아는. 네. 중국만 치면 되니까. 그럼 북한도 똑같아요. 적대시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트럼프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회담에서 거의 타결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저 존 볼튼인가? 소위 이제 그 네. 바이든 배후에 있는 딥스테이트라는 놈들이 네, 방해한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 되면 딥스테이트를 발라버리겠다 그랬었거든요. 네오콘 발라버리겠다. 네, 발라버리겠다 그랬었는데 못 발랐어요. 저번에 아, 되고 나서. 못 네. 발라고 당했죠 오히려. 아하. 이번에는 또 이번에 발라버리겠다. 일을 가겠죠. 어. 이 자식들 이번엔 발라버릴 거야. 네네. 그러니까 그때 못한 거를 이번에 당선되면 하려고 그럴 겁니다. 네. 네 트럼프는.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국가의 화해를 추진할 게 거의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네오콘들은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가는 거예요. 자기들 살 룰루랄라의 시절은 네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예예. 그 전에 사고를 치려면 쳐야 돼요. 그 결국은 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전쟁 위험성은 지금 굉장히 좀 11월 높은, 전까지가 매우 높은 거죠. 높은 상황이네요, 지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올해 초부터 10월설이 나온 겁니다. 네. 10월설. 네. 그 10월에 북이 공격을 한다가 아니에요. 네, 네. 대선이 11월이니까 네. 10월 전에 여기서 터지면 일이 터져야 터질 수 있다. 아. 그 네오콘이 뭐 한다면 그때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으로 치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거 이 귀에 피까지 나가지고 더 위험해진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은 정말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전쟁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네 방법이 그렇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끔찍한 얘기네요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원점 타격을 허락했다 네 야 이게 뭐. 지금 굉장히 추세를 봐야 돼 왜냐하면 네네. 김여정 부부장의 이 두 번째 담화 16일 담화에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라고 했는데 오물풍선에 뭐 처참하게 뭐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보낼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훨씬 더 센 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럼 남쪽에서 원점 타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네. 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죠. 윤석열 정권 입장에선. 예. 그럼 대응하면 북쪽은 대응 방식 변화라고 그랬단 말이죠. 네. 오물풍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얘기는 무력을 사용한다는 예. 뜻일 가능성이 예. 높아요. 네. 이러면 이건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흐름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걸 뭐 멈추려면 삐라 살포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네네. 북에 대해서 자극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네, 그래야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빨리 안 하면 그래야 되는데 이 뭐랄까 에스컬레이터를 탄다 그럽니까? 예. 서로 상승 궤도를 그리면서 지금 치닫고 있는 강대강 대결 아하. 이거를 멈추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그러면은 윤석열은 탄핵에 몰려 있고요. 네. 바이든은 지금 그 재선의 어려움 네. 여기에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윤석열이랑 바이든이랑 사실 뭐 당으로 치면야 여기는 뭐 국힘당이고 거기는 민주당이라고 하지만 네. 이거 뭐 내용으로 봤을 때 똑같은 놈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자신들의 그 지금 생명줄이 위태위태한 속에서 네. 전쟁의 유혹이 휩쓸 수밖에 없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모험을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봐도 젤렌스키는 멀쩡하지만 국민들은 계속 죽어나가니까. 아, 다 죽죠. 네. 뭐 지금도 보니까는 뭐 계속 뭐 2만 명인가 3만 명인가가 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에. 네. 네. 근데 이제 또 이 최근에 또 그 뭐 녹취록에 보면은 이 또 삼부토건 얘기가 나와요. 우크라이나에 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이놈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와. 네. 작년 7월이었나요? 그 물난리 있을 때 빨리 윤석열이 안 오고 뭐 제가 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했을 때 이놈이 갔던 데가 우크라이나거든요. 네. 그때 생직사 사직생 얘기했을 때. 아, 예, 예. 그거 얘기하면서 갔다 왔는데 이때 그냥 삼부토건이 막 주식이 팍 뛰었군요. 팍 뛰었대요. 네. 그러니까 야 이놈들은 이 와중에서도 지네 돈 벌릴 생각이 그냥 완전히 그렇죠. 이용하는구나. 얘네들은 뭐 전쟁 나면 잠깐 나갔다가 네. 돈 챙겨 있다가 이기면 들어오고 지면 안 들어오면 되니까. 네.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사대기 마지막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뭐 김건희가 가가지고 북한 인권 뭐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날 7월 19일이 바로 우리 최혜병의 기일입니다. 이 최혜병의 죽음 이거 누가 죽인 건지 예? 그 본질이 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진짜 한국의 우리들의 인권의 이 바로미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것을 외면하고 지금 전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진행한 싸대기도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탄핵으로 그 염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탄핵 반드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 탄핵 청문회 함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토요일 날 이번에 전국 촛불인데요. 전국 집중 촛불인데 탄핵 청원자들 다 모이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140만 다 모이고 우리 김태형 선생님도 이제 드디어 대기자가 없으니까 네. 오늘 마무리하고 네. 함께 토요일 날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정치판에 날리는 시원한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콜검과 탄핵 이런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 싸대기 이후로 그 사이에 이제 140만에 달하는 탄핵 청원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마무리가 됐고 이게 마무리되면서 같이 맞물린 게 이제 19일 날 있었던 탄핵 청문회. 네. 그다음에 토요일이었던가요? 그 네. 김건희 콜검 사태. 네.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43만 4,784명. 네. 이 엄청난 거였죠. 탄핵 청원이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가만 놔뒀으면 200만 넘었을 텐데. 아. 네, 계속 이제 안 돼 가지고. 예. 네. 그 저 접속이 다 안 돼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못 하셨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이제 끝난 거예요. 더 못 해요? 이제 그게 이제 한 달 기간입니다. 아, 기간이 있어 가지고. 7월 6월 20날 해서 7월 20날까지. 아. 네. 그걸로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탄핵 청문회가 시작이 된 거니까요. 어쨌든 뭐 역사적인 기록 아닙니까? 네, 역사적인 기록이죠. 네, 140만이 했다는 것은. 네네. 앞으로 이런 일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상 뭐 100만 촛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네. 실제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이게 민심이 됐고요. 네네. 실제로 지금 국회를 압박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청문회가 열린 네,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소위에서 열까 말까 한다는데 그걸 바로 그냥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그냥 밀어붙인 거죠. 네, 전국에 큰 영향을 줬죠. 네. 네, 사실 거리에 나오기 좀 힘들다 보니까 아. 이 탄핵 청원으로 대신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00만이 모여서 촛불을 들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른 청원도 아니고 탄핵 청원에만 이렇게 서명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악화는 엄청나다 하는 걸 또 알 수 있죠. 아, 탄핵 민심이 얼마나 큰지를 네, 그냥 싫다가 아니잖아요. 네, 탄핵하자는 거죠. 탄핵하자는 거에 서명을 그렇게 많이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열렸던 청문회나 또 이번 주에 이제 김건희 청문회, 지난주 최혜병 청문회고요. 네. 이번에 이제 비리 청문회고. 네. 또 이제 사실 그 탄핵 사유가 다섯 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뭐 후쿠시마 문제랄지, 네. 그다음에 전쟁 위기 문제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분 무시 문제 이런 게 다 네.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은 네 그런 게 다 탄핵 사유니까요. 그렇죠. 더 앞으로도 커지겠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러면은 이번에 정말 온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어버린 콜검 사태. 역시 이 콜골보다는 콜검인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배달의 검사? 배달의 검사. 우리가 그 배달의 민족으로서 에. 우리가 어떤 검사입니까? 전화해 조사로 와 이 자식아 그러면 네. 막 조사로 오는. 와. 그 참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어디가 충격적이었습니까, 선생님? 검사들이 김건희한테 조사받기 전에 네네. 이 휴대폰을 다 제출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뺏겼다는 말이에요. 뺏겼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야 핸드폰 나냐 다 내놔 그리고 들어와 이렇게 조사를 할 때 그 전에 뺏은 건데 앞으로 저도 검찰 조사를 받을 일 있으면 핸드폰을 뺏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니까요. 보니까 그거 뺏어도 되네요. 네. 야 검사들 다 옷 뒤져가지고 네. 휴대폰이랑 다 내놔. 그리고 우리 집으로 와 조사해. 우리 집으로 와. 집 앞으로 와 이거들아.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카페로 와. 내가 지정한 카페로. 네. 이제 앞으로 뭐 이게 한번 길을 열어줬으니까 김건희가 네, 네. 우리도 이 콜 검사들을 불러서 조사를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출장 서비스. 네. 사실상 뭐
검사들이 김건희를 조사했다기보다는 네. 김건희가 검사들을 조사한 거죠. 야, 그동안 얼마나 실드 칠 준비를 잘했어. 나 어떻게 막아줄 거야. 네. 뭐 이런 거 보고받고. 어, 정답 맞춰봐 이런 건가요? 못한 놈들 한 대씩 때리고 검열을 하지 않았을까. 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 김건희 특검에 안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 지금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있을 김건희 청문회 네. 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또 9월 달에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답니다. 네. 근데 그 사전에 네. 지금 털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고 아. 봐야죠. 아 지금 이제 서울지검에서는 어, 저희들은 맹렬하게 수사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맹렬하게 네. 달려가서 휴대폰 네. 제출하고 그런 걸 맹렬하다고 표현하는 모양이네. 네. 아, 근데 선생님 이거 정말. 개도 너무 개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 눈이 어떻게 볼까? 국민들의 눈이 전혀 무섭지 않은 모양이에요. 김건희든 그 검사들이든. 무섭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네. 그만큼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급하다. 네, 지금 위급하다고 느끼는 거죠. 야 이제 좀 있으면 청문회 열리고 뭐 증인 채택 압박 들어올 거고 분위기가 안 좋게 돌아갈 건데 이거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아, 쇼라도 안 할 수 없다. 아,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무리한.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어 갑자기 증언에서 튀어나오는 이 헛발질들. 네네. 그다음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뭐 문자들, 네. 폭로들. 이종호 뭐 이런. 이종호 단독뉴스와 네. 더불어서 이것도 지금 이 결국 140만 청원이 만들어낸 사실상 하나의 모습이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 위기의식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겠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앞뒤를 못 재는군요. 지금 이제는. 급하니까. 급하니까. 어, 아무나 막 하는 거죠. 일단 던지고 보는. 네. 이거를 이거라도 해보자. 그럼 선생님 이거는 김건희가 대단히 위급한 느낌이 든다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면 뭐, 뭐 거짓말이겠죠. 윤석열 같이 둔한 사람이면 몰라도 아하. 김건희는 예민하기 때문에 아. 언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지금 네. 안 되는지 그걸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예예. 예. 그래서 필요하면 안 찍고 아하. 또 상황이 된다 싶으면 찍고 이랬잖아요. 네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아하. 아 이거 상당히 어, 심각하다 네. 이렇게 보았겠죠. 그래서. 뭐 검사들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 어디까지 조사해놨어 이놈들아. 네, 그래서 부른 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 저자가 김건희라고 하는 작자가 네. 정말 저지른 그 범죄들, 네. 그다음에 뭐 학력 위조며 뭐 경력 위조며, 네.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런 뭐 주가 조작에다가 명품백에다가 뭐 고속도로 뭐 휘게한 거에다가. 아 정말 이러면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정말 범죄자로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를 모욕을 준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네네. 근데 자기는 그냥 지가 임의의 시각에 지가 지정한 장소에서 핸드폰도 다 뺐고 아, 사진도 안 찍고 사진도 안 찍고 네. 그 좋아하는 사진을 왜 안 찍고? 그러니까요. 이럴 수가 있는가? 김건희는 그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방에 크게 가겠죠 뭐. 크게. 네. 아. 감옥 들어갈 때 죄수복 입고 이제 찍으면 되지. 네. 포승줄 묶여가지고. 네. 네. 그거 사진 교체할 수 없는데 그죠? 네. 그거 어. 이제 김건희 하와이에서 사진 한번 교체하라고. 네. 나중에 김건희 사진 전 해야 된다니까요. 아, 김건희 사진. 쫙 찍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감옥 죄수복 입고 있는 네. 그때 감옥에 이렇게 네. 최상자를 내밀고 있는 얼굴 아. 마무리. 네 마무리. 네. 이렇게 설명 이렇게 된다. 그 배경 음악을 좀 한번 좀 제가 써보고 싶네요 미리 흥망성쇠로다가 네네 네. 그렇군요 이거를 근데 이제 어 그 검찰총장이 몰랐던 모양이에요 선생님 검찰총장 패싱 논란 네. 네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다급하다 네, 이원석이 불러가지고 네네 야 이거 좀 어떻게 이렇게 할 거니까 협조해 어. 이런 거를 할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이원석을 사업할 시간도 없었다. 네, 작업칠 시간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네 완전히 똘마니 서울지검장한테 야, 니네 그때 내가 만들어줬잖아 수사팀. 네. 그걸 지금 그걸로 빨리 하자 이렇게. 네. 아. 그 이원석이가 뭐 격렬하게 반대해서 맞아요. 뭐 이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격노했다던데요. 아니 그동안 한 걸 보시면 네. 이원석이 그런 이런 얘기를 하면. 거의 검찰에 뭐 운명을 걸고 한번 네. 붙겠다 이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좀 뭐라 하겠죠. 그러니까 아 이건 좀 너무합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쪽팔리자 우리가 너무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너무 가오가 상합니다. 네, 검찰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아하.
그러면 뭐 어쨌든 압력을 가하든 회유를 하든 해서 굴복시킬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 이호석 정도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신념이 투철한 이런 그렇죠. 사람도 아니거든요. 지난주 말도 선생님 저희들이 막 분노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그때 이 바로 재판 이 수사관들이죠. 이 수사관들 네. 교체를 딱 해버려 가지고 네. 완전히 자기를 패싱해서 그렇죠. 그냥 침묵하고 있다가 그때는 침묵만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이제 그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탄핵 검사 탄핵 하니까는 막 지랄을 지랄했죠. 네, 선생님 딱 좋은 단어네요. 네. 네. 지랄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원석을 설득 못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맞아요. 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유도 없는 거예요. 지들이 네. 그러니까 급하니까 야야 걔 또 설득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직통으로 네가 해. 이러니까 이제 이원석이 뭐 흥분을 한 건데. 네네. 아니 뭐 패싱 한두 번 당해봐요. 뭐 괜히 화내는 척하고 그래. 진짜 그렇게 화냈으면 진작 싸우든가. 네. 여태까지 싸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이원석이 소리 지른 건 민주당밖에 없어요. 아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네. 윤석열한테 뭐 대놓고 뭐 화 한 번 낸 적 있습니까? 네. 검찰 독재라고. 네. 그래놓고서 맨날 이제 주변에다 불쾌감을 표현했다. 네. 그래서 괜찮 자기가 윤석열하고는 똑같지 않은 것처럼 선긋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원석도 뭐 그런 점에서는 거기서 거기다. 예. 네,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사상 최초 아닙니까? 지금 그 한나라의 대통령, 대통령의 소위 영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검찰이 수사한 게 좀 최초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역사에서 최초인 것 같은데요. 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역사적인 일인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기사에 집중을 하지는 않고 아. 뭔가 그 이원석 패싱 논란 이것만 잔뜩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뭐라 그럽니까? 그 뭐 완전히 정신 혼란하게 해가지고 진실을 안 보여주게 하는 여론을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네. 아, 그 김건희의 죄, 그 죄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아니 그건 안 나와요. 네. 뭐 조사한 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예. 네, 이번에 뭐 조사 당했으니까. 아 조사 당했으니까. 네, 한 게 아니라. 아, 그럼 뭘 조사 당했는지 그걸 네, 써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원석이가. 서울지검장한테 막 이제 화를 내고 그다음에 이거 저 관련해 가지고 질책을 하면서 진상 파악해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수사했던 검사가 완전 네. 열심히 일했는데 뭐야 이거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왜 걔한테 그러냐고요. 윤석열한테 화를 내야지. 네. 이때 이원석이가 웃겨요. 아. 이 사람이 뻔히 알면서 뻔히 알잖아요. 이게 윤석열이란 건데. 그러니까. 아 그럼 뭐 중앙지검 검사가 아무런 지시도 없고 요구도 없는데 네.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설마 자기 연맥이라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따져야 되거든요. 아하. 왜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하느냐? 검찰 네네. 수사에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건 얘기 안 하고 그거 엄하게 거기 아래쪽에다 화를 내고 화를 내는 척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고도로 짜놓은 거 아니냐 이놈들. 네, 네. 맞아요. 뭐 이거 자체까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약간 털려고. 네. 아 그 이원석이 사과를 했어요? 대국민 사과를. 아 저희들이 검찰에서 뭐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바보죠. 어 바보예 진짜. 네, 윤석열이가 사과를 해야지. 네. 예. 아무튼 아 이거조차도 우리 국민들의 예, 이 140만 청원으로 이뤄낸 그런. 일이라는 거. 근데 갈수록 그런 일들이 잦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얘네들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뭔가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죠. 뭐 이미 거의 뭐 저는 탄핵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아 이미. 네, 그래서 뭐 차라리 빨리 청문회 네. 길게 하지 말고 재미도 없는데 이제. 아. 뭐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기 때문에. 네네. 재미도 별로 없어요 이제. 아, 잘못되니까 그냥 특검을 하든가 네. 하고 탄핵 빨리 해야 됩니다. 특검으로 빨리 네. 아, 탄핵 소추를 빨리 네. 발의해라. 150명이면 되니까. 네네. 네, 일단 발의를 해놓는 거죠. 아, 140만 명이 이렇게 해줬으면은 그 정도는 해줘야죠 국회의원들이 진짜. 그럼요. 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청문회인데요, 선생님. 뭐 청문회 보시면서 그 재미난 거 있으셨습니까? 안 봤죠 이런 거. 이게 너무 길어요 이런 거. 네, 근데 기사에서 그래도 뭐 그 기사나 뭐 잠깐 짤이나 이런 거나 봤는데. 아, 뭐 재미난 거. 재미난 건 뭐 인상 깊었던 거지. 거기서 임성근이 거짓말하다 걸린 거. 아, 그 한 두 번 걸렸죠. 네, 걸렸죠. 그다음에 그 임성근의 표정. 표정 어떻습니까, 표정? 선생님도 지난번에도 표정 보고 네. 야 겁이 질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보다 상태 더 안 좋더만요. 더 안 좋아요. 네. 눈 깜빡이는 거 엄청나잖아요 이번에. 아, 저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겁에 질렸다고 그랬어. 아,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한다고 난 생각했는데.
아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 보니까 드러나는 것 같아. 아, 더 확실해졌죠. 어, 거짓말을 네. 일단 하고 보고 네. 맞아요. 나중에 부인하고 부인하고 막 부지, 그걸 또 뒤집기도 하고 어, 선수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하고 하고 예. 뒤집고 막 네. 이렇게 굉장히 심리가 불안한 것 같아요. 아니, 저번부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눈도 막 어, 진짜 윤석열 도리도리 하고 한번 재봤으면 좋겠어. 누가 많이 하나. 아, 눈깔이 왔다 갔다 눈 깜빡이는 거. 파르르 동공지진. 어, 이거 깜빡깜빡깜빡 위아래로 위아래로 자율주행 엄청 빨라요. 아. 이게 이제 일종의 틱이잖아요, 이런 게. 아. 윤석열은 이 목 틱이고 눈썹 틱인 거죠. 불안의 표현. 불안해서.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가 시선도 아래로 계속 깔고 얼굴 표정도 뭐 그렇고 울상이고. 아하. 아, 그래서 임성근이가 참 그런 거 보면 어, 심지가 약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겁이 많다 쉽게 얘기하면. 아니 겁이 많은 놈이 왜 그 잘못은 저질러요? 그러니까 임성근은 주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 주범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돼. 네. 이번에 보니까요. 그 사실 임성근은 네. 자기 자신의 잘못은 네. 그냥 뭐 이제 최혜병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네. 어, 그 잘못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인정해 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사실 이 특검 아니 이 청문회와 특검은 이 수사 외압 네네. 그거에 대한 사실은 지금 그렇죠. 그걸 밝힌 거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사실 임성근이는 처음에 말이죠. 네네. 자기가 그 최혜병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네. 옷을 벗겠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려고 했죠. 했어요. 아, 근데 이종호가 벗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윤석열이랑 경고하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막 악랄하게 뭐 이제 뻔뻔하게 싸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위에다가 술 따라주고 뭐 이렇게 가서 안마도 해주고 이런 건 잘하지만 골프 치러 오세요. 네, 하지만. 그런 건 접대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술 성모 정도 일은 잘할지 몰라도. 네. 엄청난 악당은 아닌 거예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아. 사람들 불러다가 나쁜 짓 시키고 할 정도의 인물은 못 되는 거죠. 아. 그냥 출세하고 성공 출세하고 싶어서 네. 위에다 딸랑거린 사람 정도인 것 같단 말이에요. 정도다. 그러다 이번에 사건이 터지니까 옷 벗으려 했어요 자기가. 아 이건 뭐 안 되겠다 옷을 벗어야겠다 책임지고. 네네. 그랬는데 갑자기 위에서 안 돼 옷 벗지 마. 네. 우리가 너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따라갔겠죠. 예. 심지가 약하니까. 아. 줄줄 따라가다 보니까 청문회까지 나오게 된 거야. 아. 그러니까 임성근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불안하네. 아,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짓을 이렇게 당해야 돼? 네. 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곤혹스러움. 아하. 그리고 두려움 같은 거. 이게 끝이 어딜까. 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가 나쁜 놈이에요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아니 선생님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은 네. 그 저게 누굽니까 그 유상범인가? 네. 그 국힘당 네. 국회의원이 네. 그 골프 삼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부 없어요. 네.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약간 연맥이려고 하는 건가?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고 오. 아니면 뭐 그 순간 당황해서 진실을 얘기했을 수도 있겠고 네, 네. 왜냐하면 국힘당이니까 네. 국힘당이 물어보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아, 저긴 진실을 말해줘야 돼 어, 이쪽은 거짓말하고 아, 이쪽은 거짓말하고 네. 야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아, 있고 정신분열이군요 그러니까 임성근이 네. 대처를 못해요 대처를 제대로 그러니까 아. 거짓말도 실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평정 상태가 있어야 능숙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계산도 착착 해가면서 이런 건 인정하고 이런 건 거짓말을 하고 근데 인성은이가 그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아하. 너무 불안하고 겁이 나고. 그러니까 그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에 과외 선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과외 선생.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수험생들이 네네. 밖에 과외 선생 대기시키고 무전기 딱 차고 자 3번은 이건데 어떻게 이런 아, 거 있잖아요. 네. 자신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없는 거죠. 그 임성은 자신이 없는 거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몇 가지 대답을 해놓고 나중에 서면으로 번복하기도 하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지금 뭐 경호처 출신 송호종. 어 이거 아니야. 네. 사진 있는데? 네. 아, 저는 모른다고. 어, 일단 발뺌을 했는데. 발뺌을 해놓고 안 되겠습니까? 아, 나중에 보내. 아마 과외 선생님을 다시 만나봐야 된다고. 나가서 이제 조언을 받았겠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발뺌이 안 될 것 같은데. 발뺌 안 된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서면으로. 네. 제가 잘못 말했다. 그렇죠. 안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진실을 완벽하게 망각한 사실을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야, 선생님 이건 심리 분석해줘야 돼요. 아. 이게 만약에 내가 내 지시를 완벽하게 망각한 사실을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자기가 진술 번복하면서 한 얘기인데 네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지시한 걸 까먹어서 그때 의도적이지 않은 거짓말을 하게 됐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럼 이 문장 자체도 그러면은 네. 과외 선생이 해준 거군요. 그럴 수가 없죠. 지가 한 게 아니겠네. 네.
그래서 뭐 기억나는 대로 증언했지만 네네. 결국 거짓말했다 이거예요. 네네. 그래서 법사위원회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이야기에 아~ 이런 글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네. 나가서 보니까 이거는 거짓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네. 코치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걸 보냈을 텐데 예. 자 만약에 이 말이 맞다. 네네. 자기가 자기 지시를 완벽하게 망각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라면 네. 지금 정신병이 온 거거든요. 아하. 이 정도면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자기 거를 까먹을 정도면. 아. 그러면 자기가 정신병 상태다 지금 뭘 인정하는 거고 아. 사실 그게 아니라면 뭐 이건 이제 거짓말이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임성근이가 자기가 대답한 것을 나와서 코칭 받으면 아니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감정적 혼란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감정적 혼란. 네, 사람이 공포라든가 불안 뭐 또는 당혹스러움 등등 네. 이 감정 상태 특히 부정적 감정이 강도가 세지면. 사고를 잘 못해요 그 순간 아... 혼란스러워져요 막. 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임성근이 이렇게까지 바보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 밖에서는 네네. 근데 이 자리에서 들어왔을 때는 뭐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가 어, 내가 지금 어디까지를 알아야 하는지 뭘 얘기하고 뭘 부정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이걸 판단을 못하는 아... 거예요 그래서 과외선생을 만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문자 보내면 답해 주세요 예, 예.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는 세 명한테 지시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증인 선수 거부하라고. 네네. 그래서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는 그걸 시켰더니 역효과만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어차피 거짓말할 건데 증인 선수를 해도 네네. 거짓말하고 제대로 얘기 안 하는 게 당연한데 괜히 증인 선수를 거부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작심을 했다 이런 비난을 찾지 않습니까? 예예. 역효과만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따로 지시는 안 하겠다. 아하. 그랬더니 이 신범 처리하고 네. 이종섭이는 네. 조금 영리하니까 아하. 선수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임성근은 또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안 한 거지. 근데 안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자기만 안 했어. 아. 그러니까 문자 보는 거죠. 야 선수를 나만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 그럼 하세요. 그러니까 좀 있다 가서 다시 선수라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이제 걔가 무슨 아. 뭐 외사촌 동생인가 뭐 외사촌인가 예, 검사 그 검사라는데 뭐 박철환인가 그러던데요. 예. 아니 근데 이제 그것도 골 때리긴 했어요.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예. 자기는 아니라고. 근데 아, 이미 사진이 기사가 나갔어. 청문회장에서 아니 기사가 나갔다고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 벙쪄가지고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또 밝히고 그랬는데요. 네. 근데 그 박철환 검사라고 하는 애가 하는 말이 웃기더라고요. 이놈이 자기는 심리 상담을 해줬다고. 선생님. 뭐 그러면. 아니 선생님이 할 일을 왜 검사가 하고 있습니까? 아 심리 상담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 안 좋잖아 심리적으로. 아, 그러니까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코치해주는. 그렇죠. 나 지금 너무 슬퍼 뭐 울고 싶어 이러면 힘내세요. 뭐 이런 게 심리 상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격려해주고 실제 심리 상담을 해주고 있다 지금 지지해주고 막 그걸 하필 검사가 네, 물론 이제 그거 말고 법률적 조언도 해주겠지만 아. 이제 아 지금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뭐 이런 것도 했을 수 있죠 야 진짜 아니 저는 뭐 검사가 뭐 콜검에다가 심리 상담에다가 뭐 별걸 다 해요 출장 심리 상담사인가 예 네, 출장 심리 검사 심리 검사 예 네, 이제 새로운 유형의 검사가 등장했습니다 신검 야 뭐 별걸 다 해요. 근데 이게 박철환 이 사람 보니까는 엄청나더만요. 뭐 카페도 만들어가지고 임성근 막 옹호하는 글도 쓰고 막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예 그 윤석열 라인으로 해가지고 얘를 코칭해주는 진짜 어떤 정말 심리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무튼 그 골프 3부는 이번에 컸습니다 선생님. 네 이게 3부 토건이라는 것을 네. 대체로 다 그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보고 있었는데. 근데 1부가 막 우겼잖아요. 네. 골프 1, 2, 3부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임성근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 건 없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국힘당에서 이걸 물어본 게 잘못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 많이 당황했어요. 네. 물어본 국회의원도 많이 당황했어요. 아, 이거 민주당에서 물어봤잖아요. 아. 그러면 3부는 저녁 골프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국힘당에서 얘기했잖아. 아, 자기 편이니까 이게 지금. 아, 그리고 이제 코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 국힘당이 물어보면 진실 말하고 잘 얘기하고 아. 민주당 얘기하면 무조건 잡아떼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들어왔을 수 있잖아요. 국힘당이 물어보니까 진실을 얘기해버린 거죠. 진실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3부를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야. 결국 이제 3부 토건이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됐죠. 네.
핸드폰 비번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네, 진짜 안 날 수도 있겠죠. 아, 이 상태를 좀 봤을 때는 네. 아까 말씀하신 망각. 이런 완벽하게 망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열받는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얘 밑에 있던 그 포 7대 대장인가요? 네. 그 사람을 지금 계속 왕따 시켜가지고 걔네들이 해병대에서 왕따 시켜가지고 이 양반이 지금 정신병원 자기 스스로 들어가고 약 먹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아니 그 자기 부하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정작 보니까 정신병원 지한테 있구만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예. 임성근도 그런 상황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저놈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 윤석열과 이종호 뭐 이런 애들이 네네네.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다. 나를 여기 안에 끌어내서 완전히 폐인 만들고 있다. 뭐 자칫하면 이거 그러면은 그럴 생각할 수도 있죠. 연탄가스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거? 뭐 오늘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마티즈로 갈 수 있는 건가 이거? 그거 조심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얼굴 표정이 안 좋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이 정권은 정말 이 사람들을 끔찍하게 그러니까 임성근으로 만드는 거죠. 임성근은 나쁜 짓도 적당히 했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악인도 될 만한 그릇이 못 돼요. 야. 근데 괜히 껴가지고 이번에 고생 엄청 하는 거죠. 그야말로. 네. 네. 진짜 악당들한테 당해서. 네네. 이때 제일 좋은 건 이종호를 불어버리는 거죠. 아 그냥 다 불면 되는데. 네, 다 불면 되는데 그것도 무서운 거죠. 아 불기도. 네, 불은 또 무서우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불고 털고 그냥 끝내고 싶겠지만. 이야 참 그러네요. 아무튼 이번에 이제 선생님 보면은 이 당당한 증인들과 네. 이 불안한 증인들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그 저 내부 고발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공익 제보자. 네, 그 김규현 변호사였더라고요. 네, 네. 그 김규현 변호사가 갑자기 현장에서 이제 증인으로 네. 전환이 됐는데 국힘당이들이 막 뭐라 붙였어요. 근데 네. 변호사도 아니 나도 증언할 생각이었다고 하겠다고 증언 증인으로 되고. 그 박정원 대령도 굉장히 당당하고 떳떳하게 네. 속이 후련해 보이더라고 이 사람들은.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성근이나 이종섭이나 네. 다들 불안해 보이고. 맞습니다. 네. 심리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종섭이나 임성근이는 네. 빌런으로 치면 하급 빌런이에요. 하급 빌런. 네. 네. 하급 빌런들이에요. 네. 그래서 위에서 걱정하는. 네. 네, 쟤네들 잘못하면 다 분다 저것도 관리 잘해야 된다 그런 빌런들인 거예요. 그치, 이종석 그 얘기 많았죠 우리가. 네, 네. 그래서 호주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호주 보낸 것도 선생님 말씀으로는 네. 이거는 그냥 어리버리해서가 빨리 지금 내보낸 거다. 실제로 이게 그 저 차관급이 가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요. 대사를 장관급이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강등이죠. 강등. 강등이다. 네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이번에 이종섭보다 더한 사람이 임성근이란 말이에요. 네. 이종섭이 오히려 양반같이 보이잖아요. 네. 임성근하고 비교했을 때. 아하. 그러니까 아마 저쪽에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네. 저 위험하다 임성근이 저거. 아. 조심해야 된다. 아 이거 오늘 내일 위험한데 이거. 그래서 저는 특검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네네. 특검을 해서 그 국힘당인이 이런 애들이랑 격리시킨 다음에 네. 임성근이 이렇게 좀 혼내기도 하고 네네. 또 담배도 주면서 달래기도 하고 아 그렇게 해야 된다. 마음을 그러면 이제 임성근이가 막 질질 짜면서 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 빨리 이게 뭔가 나오지. 이 청문회는 뭐 못하죠. 눈이 많은데. 네네. 거기서 만약에 진실 말하면 국힘당 의원들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네. 이 자식아 누가 진실을 얘기하라 그랬어. 그리고 이번에 네. 청문회 보니까 뭐 장난 아니더만요. 그러니까요. 몸싸움하고 뭐 완력 쓰고 뭐 마귀띠들이에요. 네. 강목 같은 거 숙여갖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임성근 네. 때리려고 말 잘못하면.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어쨌든 딱 네. 국힘당에 뭐 또 밖에 나가면 또 윤석열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겁이 난다. 네, 차라리 격리시키는 게 조사해서 격리조사 빨리 하는 게 네, 특검에서 격리조사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제 특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뭐 대법원장이 이제 검사를 임명하는 그런 걸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의외로 또 민주당 안에서랑 뭐 이런 데서도 뭐 아니 뭐 그런 뭐 합의만 할 수 있다면 그걸 받아보자 뭐 이렇게까지 막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 받았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독배일 것 같은데요. 독배죠. 완전히 놀아날 것 같은데 한동훈한테. 네, 네. 그래 한동훈이 앞으로 그런 것들 자꾸 던질 겁니다. 또 그런 거 말고도 그거 뭐 말고도 개헌이라든가 그런 걸 던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선생님 이건 개헌 얘기 제가 네. 지금 여러 번 다루고 있는데 네. 갈수록 더 번지고 있어요. 왜냐 그게 보수 대연합의 한 중요 축이기 때문에. 아니 저 양반은 저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 저 사람 저 얘기를 할 것 같았어.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좀 그래 저 사람은 약간 좀 그래 지금 뭐 수박 없어졌다고 하지만 큰 손들도 놀고 있는 건 아니야.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뭐 이런 얘기까지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손이 추진하는 그야말로 거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빅 프로젝트 네, 상당한 정도로 완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거다 추진될 이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중요 매개가 우리가 개헌이고 네네. 이런 특검일 수도 있는 거죠. 작게는 작게는 이런 특검. 데서부터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내분시키고 그렇죠. 네. 아 이게 만약에 받자고 했다가 만약에 정말 무산되면 또 완전히 또 민주당 안에서 내분이 되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만이 아니죠. 야당도 네, 다 같이. 네, 네. 봐봐 내가 그러니까 받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이 이런 걸 자꾸 던져서 민주당을 저는... 갈라치려고 하겠죠. 네.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재미난 게 있었습니다. 그 700에 8080 네. 이 전화번호. 이 전화 이거 누구냐? 네. 누구랑 통화했냐? 그래가지고 주진우 이제 지금은 의원이죠. 네. 옛날 검사에서 얘가 지금 이제 청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법사위위원이더만요. 같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네. 뭐 주진우 발칵 화를 내면서 야 내가 무슨 뭐 여기 뭐 중인으로 왔냐? 내가 지금 법사위원인데 무슨 내가 어디 그걸 기억하냐? 그거 지금 내가 또 기억 못하는. 뭐 48초밖에 안 되는데. 아 그랬는데 그 뒤에 있던 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네. 48초면은 정상의 남다. 정상의 남다. 야, 난 이거 진짜. 아, 이분은 정말 재치 있고 아주 본질있게 들어보시는 분이다. 네. 48초면 선생님 억겁의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아,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뭐, 보십니까? 뭐 다 기억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48초면 네. 윤석열이 지랄 발광을 하고도 남는 시간 아니에요. 네. 충분한 시간입니다. 예. 그 순간이 뭐 100만 년 같았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럼요. 시간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예. 중요하면 짧아도 의미가 네. 있는 것이고 예, 예. 네, 중요하지 않으면 뭐 길어봤자 의미가 네. 없는 거죠. 주진우가 진짜 참 낯짝 두꺼운 것 같습니다. 네, 이놈도 다음번에 이놈을 증인석이 앉혀줘야 되겠어요. 아 증인석 아 그럼 네. 증인석이 안 앉혀주자는 얘기였구나. 네, 앉혀줘야 되겠어요. 네 그럴 날이 멀지 않았겠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 그 방통위원장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 뭐 호텔 뭐 술집 뭐 돈은 엄청 쓰고 다니고요. 고급 식당. 고급시다 단란주점. 단란주점. 단란주점에 가서도 막 엄청 쓰고. 그러면서 아니 왜 단란주점이냐 하더니 사실상 노래방이다. 이건 마치 그 사실상 핵보유국 같은 거죠. 아 사실상. 아. 아, 이 사람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하고 다닌 거죠 도대체? 그러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교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일지도 몰라요.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조사해봐야죠. 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 그러니까 막 이걸로 끊어놓고 딴 데 썼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영수증을 이렇게 끊고. 근데 영수증을 너무 더러운 데다 끊었잖아요.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잘 아는 데가 있으니까. 아, 이런 사람도 가는 데가 있으니까. 정치까지 할지는 몰랐나? 그럴 수도 있죠. 여기까지 조사가 나올 줄은 몰랐을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나중에 여기까지 할지는 모르고 그렇죠. 그냥 일단 쓰고 본. 자기가 방통위원장 될 줄 몰랐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설마. 하긴 진짜 네, 문재인 정권 때 뭐 이럴 때니까.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엄청 나더라고 선생님 뭐. 그 도태우라고 하는 놈 있었지 않습니까? 뭐 5.18 막. 네, 망원. 망원했던 놈. 네. 그 놈을 지지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네. 이분이라는 말이 이 인간이 네. 페이스북에 쓴 거 보면 네. 거기 그거 유튜버랑 거기가 똑같잖아요. 사고 방식이 이진숙이. 그래서 방송계 쪽에서도 꼴통으로 소문이 나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꼴통으로. 아유.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꼴통위원장 되는 거네요. 네.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네. 되다 보니까 화합을 못하고 아하. 그래서 종군 기자로 갔다는 설도 있어요. 아, 화합을 못해서.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이렇게 돈 멋대로 쓰고 이런 거는 뭐 이준석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도 뭐 사실 아유, 뭐 많이 썼죠. 많이 쓰고 검사들 뭐 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그놈도 막 저 영수증이 휘발됐다고 이런 휘발놈이냐고 막 그러니까 네. 나올 정도 됐습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머리가 있진 않나 봐. 네,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정말 치밀한 거예요. 이 휘발놈들 진짜. 그 치밀한 거죠. 그놈들은 치밀하고 이준석 꼴통이니까. 꼴통이니까. 예, 무식한 거죠. 막 이렇게 저질러 놓고 네. 나중에 이게 문제될 줄도 잘 몰랐던 거죠. 검사 이놈들 그냥 교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주류 세력은 예, 예.
이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게. 네. 국가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러려고 내가 출세했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딱 그 꼴 아닙니까? 네. 아, 저는 진짜 의아한 게 윤석열 김건희 한참 이제 대선 직전에 김건희 그 뭐 라마다 르네상스 조남욱 회장 삼부토건 네. 네. 얼마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네. 그게 줄리 사태고 그게. 네. 그러면 삼부토건이랑 좀 거리를 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좀 거리를 둘 것 같은데 뭘 공공연하게 그냥 벼란 듯이 그냥 삼부 그냥 갔다가 우크라이나 봐가지고 네. 돈 벌게 하고 네. 물론 거기 자기 것도 있겠죠. 이게 네. 지금 뭐 더 검증돼야 되겠지만 네.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봤을 때 네. 삼부토건의 조남욱 네. 이 사람이 김건희를 20대 시절부터 관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조남욱에게 양육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키워진 네. 특공대 아니야 특공대 시기에 특공대. 그리고 이제 조남욱의 삼부토건은 쉽게 하면 주가 조작단이거든요. 예. 주가 조작단. 이제 다 조작단이네요. 네, 이제 범죄 조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네네. 뭐 기업의 탈을 쓴 범죄 조직이라고 보면 틀림없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했던 범죄 종목이 주가 조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가조작. 자 주가 조작단에서 특공대를 키운 거예요. 김건희라는. 오랫동안 키웠군요. 네, 공들여 키웠네. 공들여 가지고 키우면서 기술을 여러 가지 가르쳤겠죠. 네. 뭐 어머니한테서 또 배운 기술도 있고. 네, 그 네. 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저 돼지를 잡아라 한 거예요. 돼지 전에는 또 다른 사람을 잡아라. 네, 돼지 전에 잡았는데 이제 돼지가 괜찮았죠. 돼지가 또 괜찮은 것 같아. 돼지 잡아. 그래서 돼지 네. 잡았어요. 네. 그래서 돼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통령까지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주가 조작단의 국가 찬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주가 조작단이 김건희를 키워서 특공대를 키워서 대통령을 만들어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 그럼 선생님 그 말씀은 이거는 지금 김건희가 돈 벌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라는 거죠. 전체가 다 그러니까 가족 사기단만이 아니고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주가 조작단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와. 마피아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 영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마피아가 경찰에 그렇죠. 사람 보내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들여보내서 네. 경찰 정보반에서 마약을 더 팔고 이런 게 나오는데 맞아요. 그 급이 아닌 거예요. 애들은. 뭐 수사받으러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친구가 거기 뭐 매수도 있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야, 아니 그것도 국가를 장악한 거예요. 애들이 아예. 그래서 국가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국가를 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부토건 그 주가 띄울 때 보면 네네. 뭐 1,000원인가 했다 그러는데 그때 윤석열이 오송 사건이 나서 네. 수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도 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맞아요. 우크라이나 갔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가고 네네. 거기서 뭐 이제 재건 사업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김건희가 젤렌스카를 만나가지고 네네. 그 젤렌스키 마누라 네네. 젤렌스카를 만나서 또 분위기를 띄우고, 띄우고. 그 직후에 수직 상승합니다. 네. 주가가 네. 그래가지고 5천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쉽게 하면 주식 가치를 부양하기 위해서 국가를 움직였다. 국가를 움직인 거예요. 대통령을 움직인 거죠. 대통령을 움직인 거예요. 이거 자체로 그냥 탄핵감 아닙니까 이거.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주가 조작단이 결국 주가 조작을 제대로 해먹기 위해서 거창하게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쉽게 하면 키워내서 포획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들거든요. 네. 이거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삼부토건은 김건희와 뭐 윤석열이 키워주는 어떤 집단이 아니라 삼부토건을 중심으로 한 세력 삼부토건이 만들어냈다. 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키워낸 특공대가 김건희와 그 꼬봉이 윤석열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능하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삼부토건을 왜 이렇게 싸주느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일 수 있다. 삼부토건이 아예 만들어낸 거다. 이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정권을 장악해버린 거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말씀이에요. 제대로 해먹으려고. 거기 좀 이종호 같은 놈들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네들의 그런 네. 그 기본 앞잡이들이. 맞습니다. 그 중에 임성군도 있는 거. 말단에. 그 말단에. 네. 말단에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얘들이 석유도 그래서 터트린 것 같아요. 석유. 석유도.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뭐 정신건강 갑자기. 네, 맞아요. 케어. 국민들 정신건강을 챙기겠다. 네. 뜬금없는 짓을 왜 자꾸 할까? 다 주식 관련. 다 주식 관련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번에 선생님 체코. 아, 체코의 또. 체코의 원자력, 원자력. 와, 그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이게 네. 보니까 프랑스랑 우리랑 둘이 경쟁이 붙었는데 우리가 프랑스가 내겠다고 하는데 절반을 돈을 내겠다고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뒤로 또 이메나비를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전에 MB처럼 네, 네. 그럼 뭐 엄청나게 많이 퍼주고 국가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국민이 세금으로 메꾸고 네. 근데 이 원전 기업은 이득을 본다네. 그렇습니다. 또 주식 투자한 사람 또 주식이지 않냐 주식 이거. 투자한 사람도 이득 보겠죠. 근데 윤석열이 또 간대요 또 체코에. 네. 어 지금 원전 장난 아닙니다 뭐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움직임을 보면 주가 아. 조작단의 주가 조작을 위해서 뛰고 있다라는 의심을 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야말로 탄핵 중에 탄핵감이다. 네. 그리고 이 범죄 조직의 그러네요. 실체를 밝혀내야 된다. 그러네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고 네, 네. 윤석열을 포획한 집단이 어. 어디인지. 예. 네. 이종호만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더 있다는 거죠. 더 있다 이종호가 그 중에 하나의 고리인 거죠. 야. 예, 그래서 뭐죠? 어, 제가 농담 삼아 그 이정호가 내일 3부 체크하고 뭐 그랬는데 이게 3부 체코하고 온가? 농담 삼아 예. 아, 지금 체코로 지금 뭐 아주 엄청나게 지금 뭐 힘을 네. 쏟고 있더라고요. 네, 네. 예, 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뭐 또 재미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수겸 대법관 후보자 딸이 지네 아빠랑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 어. 뭐 63배, 6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네. 야 이거는 그 어 이제 아빠와 딸. 네. 또 최은순과 김건희 엄마와 딸.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그냥 뭐 최은순 같은 집안이 대량 네. 양산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부모들이 그래도 네. 나쁜 놈들이라도. 네. 자기가 하는 나쁜 짓을 자식들한테 안 들키고 싶어 했습니다. 아하. 들키는 걸 싫어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더러운 짓을 해서 돈 벌어도 자식들만큼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않기를 바랬어요. 아. 그러면서 어, 또 들키면 굉장히 부끄러워했죠. 어, 예, 예. 자, 이건 뭐냐면 그 과거의 악당들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 또 일말의 양심. 일말의 자식 사랑 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자식만큼은 그렇게 커주기를 바라는 오염돼서 더러운 범죄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더러운 거 내 손만 묻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최소한도의 인간성은 있었다는 겁니다. 어허. 과거의 범죄자들 악당들은 근데 오늘날의 악당들은 달라졌어요. 예. 오히려 자기 자식을 범죄에 끌어들여요. 그래서 끌어들여가지고 범죄를 시킵니다. 이것도 딸을 범죄에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뭐 그 전에도 많잖아요. 걸린 게 윤석열 정권에서. 예. 이건 뭐냐면 결국 내가 악당인 걸 들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식이 범죄자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옛날 악당들하고. 아, 그래. 이 정도 되면은 양심은 거의 이제 없다. 고장나서. 그리고 자식 사랑도 전혀 없다. 아. 자식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어허. 자식을 사랑이 아니니까 전혀 사랑을 못하는 거죠 자식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아.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한국에서 학폭 가해자들이 왜 기득권층의 자녀들이 됐겠냐. 예. 우리 때만 해도 학폭 가해자들은 다 가난한 집 애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죠. 예, 부잣집 뭐 잘 나가는 집 애들은 불만이 많은 아이들. 예, 그런 네. 애들은 부모의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부끄러워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도 민정당 뭐 고위 간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거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아 자기 아빠가 민정당인 거를? 네. 민정당 그 간부인 아... 거를. 그래가지고 데모할 때 자기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못 견뎌가지고 이학 가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부모들은 그런 나쁜 짓을 했어도 자식까지 오염시키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 어지간해서는. 네네. 근데 요즘엔 안 그렇다는 거죠. 예. 요즘 완전히 마시고가지고 자식을 어려서부터 악마로 키우고 악당으로 키우고 있다. 이 정도 병들어 버린 거네요. 이 정도 되면 진짜. 완전히 망가진 거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탄핵보다 더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그 심각한 사회 문제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원순 가문 같은 네네. 또 조남욱 가문 같은 가족 범죄 집단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족이 다 마피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뭐 중남인가요? 거의 중남미 이상이죠. 이 이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이 그동안 사회개혁을 지체시켜온 대가입니다. 아하.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지 못해서 아하. 오랫동안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정신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네. 그중에서 한국의 소위 기득권층 그리고 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제일 안 좋아요. 한국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완전히 악마를 키우고 있는 거죠. 악마의 더 큰 악마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최은순이랑 김건희 보면서 정말 약간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 집안 다르냐고요. 네. 거의 같은 거죠. 사실 거의 같은 거잖아요. 네네. 같은 거죠. 지금. 네. 본질적으로. 네. 그 다음에 뭐 그 저, 누구였더라? 그때 청문회 나왔던 애 중에 그 검사 아들 그 학폭하던 애. 네네네. 어, 우리 아빠는 검사야. 우리 아빠 뇌물 받아.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랑스럽게. 네네. 이게 좀 바뀐 거예요. 옛날에 그러네요. 그 범죄자들이 아니에요. 예.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한동훈이가 결국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아,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근데 이제, 뭐, 우선 궁금한 거. 나경원이랑 한동훈이랑 이거, 이 심리적, 뭐라 그래야 되나, 어? 분당 상태? 네.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웃긴 웃던데, 나경원이가. 네, 나경원은 뭐 이제 원래 배알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그냥 사교적으로 웃어주는 건데 아. 기분은 엄청 상했잖아요. 네, 어. 상한 정도, 상한 정도가 아닌데. 네, 그래서 아마 속으로는 이를 가겠죠. 네. 네, 뭐 아량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아하. 저 자식 언젠간 손 봐주겠어. 예, 다만 예.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능력이 아. 탁월해요. 탁월하다. 정말 그 깐족거림이 네, 네. 상상 이상이다. 네. 제가 우리 편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지네들 안에서도. 사실상 나경원은 뭐 경쟁자도 아니었거든요. 네. 원희룡 정도만 치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나경원을 몰아붙여서 어. 기분 나쁘게 만들면 나중에 나경원이랑 어떻게 같이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계산을 못하는 인간인 거죠. 한동훈이. 자기를 건드리면 네. 그 순간 통제력을 상실하는. 통제력을 상실한다. 네, 자기 통제를 못하고 막 지져버리는 미친 듯이. 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국힘당을 앞으로 갈갈이 좀 찢지 않겠느냐 아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이. 네. 예,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한동훈이 됐습니다. 어, 됐는데 제가 좀 어, 눈여겨본 것은 얘가 이제 발표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윤석열이 아주 기분 나빠할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윤석열 정권이 이미 유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유능하다? 이미 유능하다. 어. 이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비아냥거린 거다? 한동훈이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할 리는 아, 없는데요. 네. 어, 일단 첫 번째 거는 네네. 한동훈 입장에서 또 최대의 용기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정도면. 그렇죠. 한동훈은 원래 대놓고 윤석열한테 저항을 못 하잖아요. 네, 통화도 했답니다. 네. 통화도 하고 현장에서도 악수를 했는데 네네. 눈은 안 맞아주시더만요. 맞습니다. 무서워서 윤석열을 째려보는데. 네. 자, 그런 거 봤을 때 이 얘기는 결국 우회적으로 최대한의 용기를 내서 윤석열을 공격한 겁니다. 네네. 자,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럼 윤석열이 화내겠죠? 네. 그럼 뭔가 한 가지 립서비스는 필요하겠죠? 예. 이미 유능하다. 이런 립서비스를 한 거 아니냐. 아. 그리고 뭐 이미 유능하다라는 얘기는 저는 약간 조롱쪽같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아, 뭐 네. 유능하면 이런 사태까지 왔겠습니까? 총선에 참패하고. 네. 뭐 그걸 유능하다고 하면 한 유능한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 한동훈이 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 뭐겠나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계속 12월 말부터 얘기했던 윤석열로부터의 탈피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국민의 눈높이 뭐 이런 거 어쨌든 특검법도 추진하자 이렇게 네,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에, 한동훈이 아예 윤석열과 적이 돼서 네. 정말 탄핵까지 나설 것이냐. 네. 사실 이거는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큰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사실상 정권은 이재명 대표한테 갈 거고. 그렇죠. 그럴 그러니까 위험이 한동훈 있죠. 입장에서는 탈피는 하되 어. 탄핵은 안 되는 정도. 네. 이거를 이 이제 중간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딱 준비된 말인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아부성 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문제는 그건데 네. 윤석열이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네.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뭐 적의 적은 동지다 이래가지고 네. 뭐 한동훈 잘해라 한동훈 이겨라 뭐 이렇게도 하던데 네. 사실 그거는 좀 너무 네. 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네.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아, 둘이서 싸우는 거를 그냥 지켜보는 거는 뭐 상관없어요. 네,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럴 수는 있지만 한동훈이 네. 뭐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인데 말이죠. 네. 더 나쁜 놈이죠. 어, 더 나쁜 놈이고. 네. 예, 예, 넘어가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오늘도 어, 지금 대북전단 확성기 문제, 오물풍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오늘 또 왔죠. 오물풍선이 오늘은 지금
대통령실? 용산. 네. 용산에 떨어졌다 그러죠? 네네. 미군 기지도 떨어지고. 네. 이거 무슨 그게 뭐 있나? 아, 글쎄요. 너무 정확해. 어떻게 거기 떨어지죠? 너무 정확하죠. 그 지난번에도 그 지난번에는 거기 용산 그 박물관? 네, 근처에 주차장인가? 예, 관저에서 800m 떨어진 곳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엔 지금 대통령실 앞에 떨어지고 미군 기지 떨어졌으면 이거는 이게 그냥 오물풍선이니 망정이지. 근데 이거는 네. 오물풍선은 삐라에 대한 대응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대북 확성기에 대한 대응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네. 이게 문제예요, 더. 아. 오물 그 삐라에 대해서 오물풍선으로만 대응했지만 네. 확성기를 병행할 시에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다른 대응을 하겠다 그랬죠. 네. 그리고 삐라도 지금 연달아 뿌렸기 때문에 남쪽에서 네네. 먼저 뭐 김여정 부부장이 아주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처참한 예, 기막히고 처참한 대가를 각오하라 뭐 그랬나? 처참한 현실을 보게 될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다른 대응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네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했단 말입니다. 예예. 근데 그런 경우 본다면 확성기 방송에 대한 대응을 거의 확실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물풍선 아니겠죠. 예. 이게 문제이다 오히려. 아, 오물풍선보다. 확성기가 문제다. 네네. 아하. 그러니까 삐라는 뿌리는 대로 계속 오물풍선으로만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귀찮겠죠. 힘들고.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바로 확성기를 시작했고 또 게다가 확성기는 이제 군대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이거는 뭐 정권에서 빼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권이 하는 거니까요. 네, 오늘 발표로는 종일 방송으로 바꿨다 그럽니다. 네, 다시. 매일 한다고 합니다. 네, 매일 하는 거는 네. 원래 했는데 아. 4시부터 10시 종일. 네, 4시부터 10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아. 또 오물풍선이 오면서 종일로 지금 나간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린다. 24시간. 네, 거의 이제 24시간. 아침부터 밤까지. 야, 그 지역 주민들도 24시간은 아니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그게 아, 종일 방송인데 아침부터 밤까지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고조시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아. 거냐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네네. 제가 흐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7월 11일 날 김건희가 미국에 윤석열을 데리고 가서 네. 그러니까 V1이 V2를 데려갔다. 네, 데려갔잖아요. 네네. 데리고 미국을 방문해서 NED를 만났습니다. NED. 그렇죠, 그렇죠. 예, 민주주의 진흥재단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북한 인권 간담회에 참가했거든요. 네네. 여기서 NED라는 조직을 다들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지만 네네. 한국의 삐라 살포 단체를 배후 조종하는 단체입니다. 네. 삐라 살포 단체죠. 거기가. 그렇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돈 안 주고 지시 없으면 네. 삐라 살포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CIA 외곽 조직이죠. 네. 그러니까 NED에서 삐라 살포를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11일 날 이걸 할 때 그쯤에서 통일부가 뭘 했느냐 하면 경기도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 위법임을 지적할 법률 검토 의견 달라. 그게 좀 컸어요. 그거를 로펌과 전문가한테 요청했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대북 삐라 살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거 충격적인 뉴스였어 선생님. 그렇습니다. 11일 날쯤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 그게 그 같은 시기입니까? 비슷한 시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때 보도가 나왔으니까 한겨레에서. 그럼 14일 날 좀 있다가 성일종이가 네네. 뭐 원점 타격 얘기를 했죠. 네네. 오물풍선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이렇게 정했다는 지난번에 식으로. 저희들 한번 네. 얘기 한번 나눴죠. 14일 날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날 삐라 살포가 들어갑니다. 첫째로. 아하. 그날 삐라 살포 하죠. 네. 그때 김여정이 이런 얘기를 했죠. 부부장이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해서 각오하라. 예.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삐라 살포 그냥 오물풍선 정도 얘기예요.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보내요. 16일 날. 이틀 뒤에. 이틀 뒤에 바로 보내죠. 바로 보냅니다. 그때 이제 말이 세지죠. 그때 세지죠. 다시금 엄중히 경고하면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 아, 처참한 대가. 네. 그래서 뭐 대응 방식이 변화 불가피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오물풍선이 날라온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바로 확성기를 틉니다. 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확성기를 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총이 날라왔죠. 아니, 얼마 전에 틀었을 때. 아, 이번에? 네, 틀었을 때. 아, 그 미국이 막 날 쳤죠. 막았잖아요. 뭐, 저, 대사랑, 네. 그 다음에 사령관. 사령관. 와, 저는 처음 봤어요. 네, 가서. 우리 역사에서 사실 한반도에서 큰 손 넘었죠. 그렇죠. 원투인데 둘이 가서 혼냈잖아요. 네. 야, 누구 마음대로 확성기 들었어. 그랬죠. UN에서 조사할 거야. 아. 그래서 못 들었죠. 네, 중지시켰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확성기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는 틀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허가를 해준 거다. 해준 거예요. 해준 거다. 해주지 않고 못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때 네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틀었다면.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이거 허가 나왔을까? 전 네. 11일 날에 김건희의 방미
NED. NED 방 아. 접촉해서 미국 쪽하고 합의를 본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삐라. 그 다음에 확성기. 여기까지 그리고 좀 더일 수도 있죠. 국지전 정도. 네, 원점 타격까지. 원점 타격까지. 예, 그런 것까지.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죠. 그렇죠. 원점 타격은 미국의 허락 없이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지전. 네. 여기까지도 미국한테 허락을 받고 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뭐 거기까지 너가 알아서 해. 예, 예. 우리는 뭐 뭐라 안 할게.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그러면 오물풍선 날리면 확성기 틀면 된다. 네네. 이렇게 내부방침 정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오자마자 확성기 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좀 수위를 올려가고 있고. 네네. 이런 걸 봤을 때 미국과 어느 정도 얘기가 조율이 된 거 아니냐. 야. 이런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뭐 우크라이나로 가겠다는 거겠네요. 우크라이나 걸로. 그렇죠. 최소한 국지전을 해보겠다. 해보겠다. 네, 윤석열 정권에서는. 문제는 이제 북에서 국지전으로 끝내겠냐고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죠. 국지전으로 끝나질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8월 23일인가요? 그때가 네. 이제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지금 19일부터 시작한다는 것 같은데요. 19일입니까? 네, 8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이제 얼마 전에 그 NED 하고 나서 네. 그 핵 지침 협의를 했단 말입니다. 미국이랑 윤석열이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합의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위험한 합의죠. 이렇게 치면 지금부터 점점 뭔가 올라가 수위가 올라가서 수위가 올리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8월에 거의 절정에 그러니까요.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네. 신혼식이 오늘인가 그 일본 언론이랑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가 대북전단 날리면은 이거 아마 총 쏠 수 있어 북한에서. 네. 아 지금 이거 아주 걱정이야. 이러면서 노수리를 떨었더라고요. 네네. 지들이 안 보내면 되는데. 그렇죠. 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우리가. 네 맞습니다. 이건 마치 지금 뭔가 북에서 쏴주길 바라는 듯한. 거의 지금 도발을 계속 유도하는 유도 정도 네. 아니라 압박하는. 도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압박하는 괴롭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거의 보여져요.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슷해요. 사실상. 네 비슷합니다. 앞에서 계속 잽을 날리고 네, 앞에서 네, 막 네. 칼을 휘두르는데. 그렇죠. 푸틴이 어쩔 수 없이 특수군사 작전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네. 만드는. 이거 위험한데요 지금. 지금 그런 흐름으로 밀고 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미국도 오케이. 오케이를 네. 허락을 했다. 미국이 왜 오케이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좀 우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네네. 지금 윤석열 정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바이든 정권에서는 뭐라도 터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승리하기 어려워요. 사퇴를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네, 해리스가 뭐 쉽게 이긴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네. 그거는 이제 해리스가 지금 등장하자마자 여론에서 띄워주려고 네네. 뭐 트럼프를 여론전에서 조사해서 이겼네 뭐네. 뭐 어디에서는 이겼다 이렇게 네, 나와요. 예, 나오지만. 여론조사 보니까 2% 뒤지는데 또 사실상 네. 이겨. 네. 네. 근데 이거는 해리스 띄워주려고 언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트럼프 쪽에 콧방귀 끼고 있죠. 뭐 웃기지 마라.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있죠. 네, 허니문 효과 반짝 효과다. 그래서 사실상 해리스로 교체를 했지만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네. 해리스가 됐다고 해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졌느냐 하면 아닙니다. 네. 오히려 더 낮으면 낮다고 봐요. 아하.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정권을 트럼프한테 뺏기게 생겼어요. 네네. 그럼 11월 달에 트럼프가 되기 전에 제일 불안한 사람은 누구냐. 아하. 민주당 쪽에 네오콘들 네. 강경파. 그 다음에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궁합이 맞죠. 예, 예. 야 뭐라도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불씨를 터뜨려서 상황을 악화시킨 다음에 예, 예. 이걸 수습을 하든 확전을 시키든 상황을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시켜서는 안 된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같이 그대로 유지되면 트럼프는 계속 큰 소리 칠 거예요. 예. 자기가 대통령 되면 북과 잘 지낼 거다.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를 아마 그리워했을 거야. 그래, 그런 얘기 하죠. 그 표현이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워한다는 거는 선생님 이거는 약간 좀 뭐 정상 지도자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네네. 트럼프가 북과 관계 정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건 분명해요. 네네.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가 하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네. 약간 그 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볼튼 이놈만 아니었어요. 뭐 이런 게 있는 건가? 그래서 볼튼하고 사이 엄청 안 좋잖아요. 네, 볼튼 안 좋죠. 볼튼은 막 트럼프 욕하고 트럼프는 볼튼 욕하고.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 그때 도장만 찍어서도 내가 재선도 성공하고 노벨상도 받고 내가. 노벨상도 받고 이거 또 평양에다 트럼프 타워도 세우고 네. 원산에다가. 그게 꿈인가? 그것도 꿈이래요. 그런 게 이제 하나 있다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되면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네네. 보이시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호감도 굉장해요 볼 때.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럼 북에서도 평가를 했더만요. 북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북에서도 인정을 했다고요. 조선중앙통신에서 네.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걸 인정한다. 아, 인정한다. 근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그걸로 뭐가 될 게 있냐. 아. 어림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정책을 전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는 지금 상당한 호감도가 있다는 얘기.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도 알고 네. 있고 트럼프는 예. 그게 믿고 있고 아 나도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 싫어하지 않을 거야 나를 네. 인간적으로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화답을 인간적으로 싫어하지 않는다 예. 개인적 친분관계 있다 하지만 그거와 국가 대사는 다르다 네. 그러니까 꿈 깨라 아.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네. 트럼프는 이제 그걸 내세우는 거 자꾸 나 친해 사이 좋아 아. 같이 야구도 볼 거야 뭐 네. 아니 야구를 왜 봐 야구를 그러니까 농구를 좋아하는데 아. 농구보다 야구가 더 재밌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 친한 친구니까 네. 야구도 알려줄게 내가 야, 내가 알려주마 네, 맛있는 거 있으면 친구 사주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차도 뭐 태워주려고 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푸틴은 차를 태워주는 정도 아니라 줬잖아요. 차를 두 대나. 예, 그걸 같이 운전도 하고. 운전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차는 줄 수 없을 것 같고 혼나니까. 네. 그러니까 야구를 보여줘서 네. 푸틴이 못하는.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주장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미국에 부르겠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죠. 거의. 뭐 초청하겠다는 건가? 그럼 관계 정상을 한다는 얘기죠. 엄청난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상징적으로 뭐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막 던지는 건데. 네, 일단 던지 큰 소리 빵 붙이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거든. 네. 상황이 한반도에서 차라리 뭔가 불꽃이 터져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 못 하게 해야 되거든. 예. 아 그렇게 되면 트럼프도 화해하겠다는 얘기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전쟁이 붙었는데. 네네. 그러면 막 도발을 중지하라든지 예. 뭐 좀 과격한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판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죠. 아예 판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번에 바이든이 왜 사퇴를 했냐 이 분석에서 네.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번에 트럼프를 쏜 게 이 바이든을 비롯한 이 전쟁 세력. 네. 트럼프가 돼버리면 우크라 전쟁 다 끝나니까. 그다음에 저기 저 이스라엘 전쟁 다 네.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실제로 지금 이걸로 전쟁으로 재미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유상복합제가.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빨리 트럼프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게 실패하니까 바이든이 아유 이제 더는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 딥스테이트인가 미국의 큰 손들이 네. 그 뒤에는 큰 손들이 야 바이든 너 이제 정리하자 하자 뭐 슬슬 거 아니냐 슬슬 그런 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네, 바이든 쪽이 관련돼 있다는 네, 증거가 네, 나오기 네.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압박이 되겠죠. 네. 게다가 바이든이 너무 바보짓을 해가지고 이제 늙어가지고 네. 안 된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 너무 늙었죠. 네, 이제 압력이 강한 것도 있죠. 네네네. 네, 네. 근데 바이든은 끝까지 버텼다고 하네요. 아. 신이 명령하기 전에는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신이 누구예요 그럼 도대체? 사퇴 직전까지. 네. 근데 신이 명령을 했나 보죠. 아. 그 치매 때문에 이제 환각 증세인지 몰라도 명령이 돼서 이제 사퇴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해리스가 떴지만 해리스도 그다지 중량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해리스는 또 보니까는 뭐 전쟁 계속 해야 된다는 주의자더만요. 아 강경파죠. 실제로 지금 부통령이고. 아, 강경파입니다.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으로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네네. 오히려 뭐 저 언론에서는 보수 남자 전 대통령과 뭐 진보 여자 현 부통령이 대결하고 그러는데 뭐가 진보인지 모르겠어요. 아, 헤레스,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는데. 헤레스 강경파입니다. 네오콘 쪽이에요. 네, 네오콘인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에도 탄핵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140만 탄핵 청원의 힘으로 우리 국민들의 100만 촛불로 이 정권을 빨리 엎어야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